약을 뭐 몇 개씩 먹는 거야? 되게 젊어지고 싶나 봐. 어? 젊어지고 싶어. 아, 체력 키우려고? 또 회식하게? 4년 뒤에 한다니까? 아이, 뭐 4년 뒤에, 4년 뒤에 누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언제, 원래 회식을 몇 번씩 해요? 몇 번에 한 번씩? 뭐 그런 건 없고, 웬만하면 할 수 있을 때 하고 뭐 이런 건데. 출연하는 빈도만큼 회식하고 싶어서? 누가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어? 좋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도 나는 나 안 불러도 돼. 아이씨, 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얼굴 엄청 작게 나온다. 작아. 팡하? 팡하가 뭐야? 광현이, 팡현이. 아, 그래서 팡하라고 하는 거.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 유희판처럼, 유희 그 광현, 팡현. 유희판은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지. 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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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게 있더만. 닉네임이 팡이고. 저는 누구예요? 작가님, 작가님은 뭐야? 저는 조인데요. 그냥 조야? 여기는 뼈고. 네가 조라고? 그럼 전 뭐예요? 전 조지 뭐. 팡아 PD님 인기 많네. 그때 누구 닮았다고 했지 내가? PD님한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배용준 씨 닮았다고 했나? 누구 닮았다고 했지? 누구도 닮는다고 하시지 않았어. 어? 죽으라는 거네. 황용준이래. 팡삼아. 팡삼. 궁디 팡팡. 궁디 팡팡. 다음 회식은 4년 뒤. 왜 4년 뒤인지 알겠죠, 회식, 여러분? 회식 예. 안 하면 나 안 나올 거야, 이제. 어, 궁디가 찰지네. 아, 다른 사람이었네. 뭐가 다른 사람이야? 배용준이 아니야. 아, 제발. 누구였지? 아니, 남궁민이라. 아, 남궁민 씨라고 했나? 맞지? 아니, 그래, 아, 맞아. 아, 근데 남궁민 씨 지금 몇 명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어디 그거 알 수 볼 수 있나? 89명? 네, 지금 89명 아직 들어오고 있는 단계예요. 어, 진짜. 왜냐면 7시 반에 키는 게 아, 7시 반에 키니까 다들 그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구나. 어, 갑자기 쭉 뜨네. 소리를 꺼버렸다는데? 아, 아까 지금 다시 켰어요. 뭐 할 때 꺼 거야? 자기 뭐 자기 누구 닮았다고 하니까 지금. 남궁민 얘기할 때? 어. 껐어 지금도? 아니 음소거를 뭐 시켜 남은. 맘대로 꺼도 돼요? 마이크를? 우리 말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뭐 잘생겼잖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신가? 아, 여자친구 있어요? 오. 그럼 저 얼굴에 없는 것도 이상해. 뭐 하다 오셨어요? 나 지금 게임 녹음. 게임? 무슨 게임? 비밀이야. 아직 출시가 안 된 게임이야. 비밀이야. 나 축구 게임, 축구 게임. 아, 축구 게임. 피파? 그거 엄청 힘들지 않나? 게임 녹음하는 거? 일일이 그 상황에 대해 다 녹음해야 되잖아. 어쩐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오늘. 힘들어, 이거 하고 나면. 그 축구 게임 그거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 소리 많이 질렀어. 나 위닝 잘하는데. 이제는 FC의 시대지. 에? 피파의 시대지. 피파?
또 피파 또 녹음한다고 엄청 또. 피파 옛날에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치. 했었는데. 했었어? 했었어요. 도대체 야구는 안 했어? 야구요? 야구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아? 아니 그래도 뭐 저는 널널했죠. 5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아 진짜 선발 투수는 그러면 던진 다음 날 그때 누워 있는 거 이렇게? 던진 다음 날 그냥 운동하고 그냥 경기 관람하는 거죠. 경기 관람 더아웃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선발 투수가 좋은 게 뭐냐면 선발 전날에는 먼저 가야 했어요. 몇 시에 가는데? 그냥 팀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경기가 있으면 경기 있어도 경기 중간에 경기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요 먼저. 다음 날 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빼 그냥 집에 가서 쉬어요 열흘 먼저.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 날이 지방 경기예요. 그럼 목요일 금요일 날 선발이잖아요. 목요일 날 홈에서 경기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기차 타고 먼저 내려가요. 먼저 쉬라고. 그러니까 야구는 이제 선발 노림 투수. 아 그거 궁금하네. 그 롯데랑 부산에서 했어. 돌아올 때 뭐 타고 돌아? 버스요. 버스로 다 같이? 네. 구단 버스로? 네. 와, 그 구단 버스 타고 어디 가서 기차나 뭐 이런 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빡세네. 그러니까 막 경기 끝나고 한 3시, 4시에 도착해요. 부산 경기. 그럼 회복이 너무 어렵겠는데? 근데 그 만약에 롯데가 주중 경기고 홈이 주말 경기면은 목요일 밤에 올라와서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에 또 경기하는 거. 와, 그 너무 힘든데.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나? 일본이요? 제가 안 가봤어. 그 들은 거 있을까? 네? 들은 거 있을까? 안 물어봤는데. 한국민 씨? 뭐 얼굴 가리고 지나가네 저 갈 때. 벌써 연애병원이야 지금. 오늘 어쩐 일로 이거 사줬대? 신간센 탈 때 정장 입고 탄다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저희도 전주령 갈 때는 정장 입고 가잖아요. 공항 갈 때. 네. 그래. 네, 네. 사진 찍을까? 아니 사진은 찍혀요. 기자들 나오는데 근데 이제 깔끔한 약간 그 깔끔하게 단체로 다 정장 입고 유희관 전지훈련 정장 사진 보고 싶다. 핸드폰 있을 것 같은데. 오. 예. 민병헌 결혼식 참석한 유희관. 밑에 흰 건 뭐가 나온 거지? 셔츠를 안는 거야? 네. 바지에다가? 네. 왜?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녔네. 안경 안 껴? 네? 이러고 갔어요 저. 전주를 갈 때. 보이나? 이게 딱 맞춰 입는 거야? 아니면 자기 정장 입는 거야? 자기 정장. 팀 정장이 아니고? 네. 아. 그리고 비행기에서 벗어? 그쵸. 저희는 이제 멀리 가니까. 미국 아니면 호주 이런 가니까. 와, 그럼. 바로 비행기 타자마자 반바지. 타자마자 선수들 막 다 벗고 막 그러고. 화장실 엄청 줄 길겠네. 네. 반바지하고 반팔티로 갈아입고. 또 내릴 때는 또 정장 입고. 아, 내릴 때 또? 네. 거기 또 기자들이 와 있나? 기자들이 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 그거 막 정장 다 보관 맡겨야겠네. 그쵸. 그럼 몇 벌이야?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엄청 싫어했겠네. 네. 야구팀 타면은. 왜 그러냐면 워낙 또 이게 먹는 것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거기에 막 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따 김지영 오면 물어보자. 선수들 탄 적 있냐? 그럼 전세기야?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네. 근데 몇 명이 같이 타는 거야? 저희가 가면 한 70명 정도 가죠. 70명? 70명이면 비즈니스에 다 못 앉잖아. 네. 그거는 이제 나이 순으로? 근데 그것도 이코노미 가격은 구단에서 해주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아, 업그레이드는 그냥 본인이 내야 돼요. 아, 그래서 그게 어디야. 할 수만 있다면. 자리만 해주면. 보통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코노미 뭐 선수들이 이렇게 낑긋 하는 거야? 그렇죠. 가운데도 뭐 비워주고 이런 구단이 안 해주시고? 어, 없어요. 그리고 비상부 자리도 이제 코치님들이 타니까. 아, 코치님들 또 오기는. 근데 선수들이 등치가 또 크잖아요. 아, 오늘 아, 지영이가 그거 했었죠, 승모. 이따 오면 이따 오면은 하면 지옥이겠는데. 지영이 이따 오면은 여기다 볼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주워 달라고 해야겠다. 그것도 봤어? 나 다 본다니까. 아니, 그럴 거면 출연을 해. 어? 그냥 나와서 봐. 나는 이거 항상 켜놓고 있어, 배트.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어? 이거 이렇게 냅두고 이거 좀 주워 주세요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응? 이게 예라매. 난 다 봐. 그렇죠. 나 아까 럭키 봤는데. 응? 주차장에서. 럭키한테 물어볼 걸. 누구 봤다고 하지 않았나? 지영이가? 강동원. 아, 강동원. 근데 거기 자기가 그 구역이 아닌데도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아니,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그렇게 얘기해. 아니, 여기 출연하는 분들이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맞아. 얘기들을 하고. 맞아. 아, 내 얘기 엄청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먹을 자격이 회식 때문에. 친구네. 응? 회식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회식을 하니까 다 몰랐던 분들인데 빨리 친해지니까 좋더라고. 좀 천천히 친해질 수 있었는데 유희관 덕분에 빨리 친해지지. 예은이 생일 7월 26일이잖아. 누구? 지은. 아, 그래? 왜 온 거야? 아니, 생일 파티 해주면은 한다고 했잖아. 그랬나? 아, 방송에서 얘기했나? 응, 방송에서. 아. 형이 물어봤잖아. 아, 생일 파티, 만약에 배텐 하는 날이 생방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배텐 나온다고 했고, 그럼 유희관이 생일 파티 해준다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 맛있는 거 사줄 것 같다. 돈 많아서. 내가 그랬잖아. 지은이 싫다는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딱 그,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게 이제 절대 아니라는 얘기. 거꾸로. 근데 완전히 모자를 이렇게 완전히 얼굴 안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보이게 해? 그랬더니 오늘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딱 이제 예은이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은이도 그때 마스크 쓰고 하지 않았어요? 예은이 감기 걸렸어. 다 본다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저거 휘파람 뭐 이렇게 시청자 위원이야? 휘파람 이종범 것도 봐. 휘파람? 네, 이종범 작가 거. 재미없어. 이종범 정연구. 아니 이거 어? 정연구. 어, 봤어. 정연구 봤어. 여기 좋아하잖아. 뭐가 계속 말 시키잖아. 뼈 작가한테 막. 뭘 뭐 사오지 맨날 항상 뭐 사오지 않나? 맞아. 그때 해외 갔다 와서. 어, 그리고 무슨 그 먹는 거 사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초콜릿. 그 무슨 쿠폰인가 뭐 주고. 커피 쿠폰이고. 모를 텐데 나만 줬어. 아니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여기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출근해. 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랑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 또 얘기. 이정범만 안 보는 게 너무 슬픈데. 누구? 이정범은 왜 안 봐? 봤어. 이정범한테 그렇게 휘파람을 시켜놓고. 야. 그분은 종범 작가님은 그거 있잖아 생방이었잖아. 그래 봤어 여기 이 스튜디오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스포츠인 출신들이 이렇게 팀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DNA거든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럼. 네. 하나가 됐지. 팀 토크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항상 스피릿이 다르죠. 저는 약간 그 이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배텐에 대한 소속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한번 왔다가. 뭐 이렇게 떠들어 제끼고 가는 거 말고 여기 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네. 회식도 자주 하고 매주 와 그럼 그런 의미에서 누가 매주 오라고 아니 출연료가 한 달 한 번 오지 말고 어? 뭐 출연료 얘기만 하면 뭐 다 뭐래 출연 얘기하면 어 무슨 놈? 내가 못할 얘기했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알더라 출연료를 정영국이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다음에는 그 거기 가서 곱창집 가서 회식 한번 하죠. 그러지 뭐. 네, 제가 사겠습니다. 4년 뒤. 네. 아, 우리 또 4년 뒤야. 4년 뒤에 곱창집에 망할 수도 있어. 안 망해. 어지간해서. 지금
회식 갔다 온 사람 중에 이썸만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맞아. 뭐야? 아, 진짜 대단하네. 그럼, 나랑 이썸만 얘기하면 회식 후기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다 봐야지. 야. 갑자기 좋아하네 또. 이기 멤버들 다 진짜. 그렇게 욕을 엄청 하더니. 이기 멤버들 장난 아니다. 어? 그렇게. 매주, 이 정도면 매주 와. 응? 매주 와. 매주?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 누구한테 얘기해? 여기 사장님한테. 여기 부님부터 가겠습니다. 방공님 또. 갑자기 불리하면 말 돌리더라.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방공님.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진짜 돈의 아이디어로 가야겠다. 숙보. 김갑도 폭등. 김밥이 금밥. 유희관 예찬이면 돈에 금방 모이겠는데 펑펑 터지겠네. 버티기 힘들어. 분식집 한숨.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일리 헤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김값도 폭등. 김밥이 금밥.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분식집 한숨이었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그냥 완전히 망가졌죠. 요즘 채소값 과일값이 계속 올라와서 뭘 먹고 사나 싶었는데 심지어 김값도 폭등해서 김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김값이 오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 김밥을 파는 분식집이 가장 타격이 심하겠죠. 김밥 가격을 지금 가격에서 더 올린다? 네, 그러면 이제 라면이랑 김밥 한 줄만 먹어도 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김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김을 구하기 어려워서 김밥을 못 파는 분식집도 있고 잔치국수에 뿌려주던 김가루를 못 뿌리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입에 넣는 그 음식들의 어떤 기본 옵션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느낌이 가장 심합니다. 아무튼 김밥 한 줄에 천 원 뭐 이렇게 했던 게 정가 느낌, 표준 느낌이었는데 이게 완전 엊그제가 아니라 옛날 느낌이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김밥은 이제 한 줄이 아니라 한 서너 줄을 먹어줘야 배부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쌓아놓고 먹는 음식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이 얘기를 하니까 유희관 씨가 아이디어로 누드김밥을 먹자. 누드김밥도 그 안에 김이 들어갑니다. 예. 밥으로만 똘똘 마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월간 유희관 라디오 배법관 코너 하는 주간입니다. 배텐 회식 이후 미친 존재감을 자랑하는 게스트 유희관 씨와 함께 할 거고요. 막차 타는 회식 후기 그리고 나름의 잣대로 내리는 승부 사연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이 카카오TV와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희관 씨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생중계로 채팅을 통해 참견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듣... 아니지.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생중계로 채팅을 통해 유희관 씨의...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유희관 씨의 판단부터 또 생중계가 됩니다. 유희관 씨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생중계로 채팅을 통해 참견해 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이 컨택 뭐야? 코너 가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누가 더 문제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배텐 회식에서 빛난 댄싱 머신, 회식을 헤집어놓은 핵인싸 게스트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텐 2기 최고의 영입 유희관입니다. 아, 누가 최고의 영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던데. 아, 저는 배텐 2기 최고의 영입은 일주어터다. 아, 최악의 영입이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마음속으로는 이미 뿌듯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제 마음속이 들여다 보입니까? 네, 네. 훤히 보입니다. 배텐의 니퍼트라고 하신 분인데. 아, 네. 자, 아무튼 배텐 회식 후 토크를 돌아가면서 다 나눴는데 공통으로 나온 말, 유희관은 미쳤다. 예. 뭐 회식을 너무 또 즐겁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재밌어 해주신 것 같고. 예예. 회식도 언제 하나요? 4년 뒤에. 아, 4년 뒤에. 예예. 아, 저는 WBC나 올림픽, 월드컵 요 정도의 템포로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 몸 바이오 리듬을 지금 배텐 회식에 맞춰놓고 있거든요. 아, 선발 경기 전날보다 지금 더 맞춰놓고 있는데. 아, 로테이션으로 계속 나오고 싶다. 아, 네. 그리고 예.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뭐 회식. 이 후기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예. 너무 또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방송을 항상 챙겨 보는데 제 얘기를 안 하시면 좀 약간 또 서운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유희관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내 얘기가 없네. 사실 뭐 일주어터 씨, 이종범 씨 예, 예.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예. 언급도를 원한다. 네네. 예, 예. 아, 참. 부담스럽네요. 재밌으셨잖아요. 예? 재밌으셨죠. 아, 재밌었죠. 예, 그럼요. 재밌는데 이제 좀 부담스럽다. 아,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이제 재밌지만 그 이후 후폭풍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좀 오래 충전을 해야 되니까 아, 주기를 조금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횟수를요? 예. 그동안 하던 주기보다 훨씬 더 길게. 아, 긴 호흡으로. 그럼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아, 회식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자, 아무튼 곱창집 한번 가야죠. 아, 예. 저 그분이랑 또 한번 친해지고 싶고. 1기 최고의 문제와 정영국, 2기 네. 최고의 문제와 유희관. 이렇게 한번 대면식을 해야죠, 그래도. 아, 둘이 붙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예. 거기에 또 예은이까지 또 합세한다면 아, 강력한 1, 2, 3, 1, 2, 3 펀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네요. 네. 예. 자, 아무튼 술집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예, 충격적인 그 엉덩이 춤. 예. 아, 진짜 유희관의 뒤태를 저는 마운드에 있을 때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술집에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뭐, 제가 춤을 췄는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춤을 잘 춰가지고. 네. 또 예인이도 많이 또 러블리즈가 반한 춤사위 아니겠습니까? 반했다고요? 누구만 아니, 반했다고요? 반했잖아요. 너무 좋다고. 예, 예, 너무 좋다고 반했고. 아니 또 작가님도 다음날 또 가평 놀러 가셨는데 예, 예. 거기서 그 영상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아, 거기서? 아, 제 춤추는 영상을. 그래요. 잊을 그래. 수 없다는 거죠. 네. 아, 너무 예. 재밌었어요. 유바오. 유바오. 예. 예. 치명적인 뒤태. 네. 예. 아무튼 저는 춤선과 어떤 춤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수 시절부터 워낙 제가 팬이었기 때문에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더 충격적인 상탈 세레모니도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진짜 여러분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아, 뭘 또 검색해요. 너 저만 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워낙 이미 실력은 알고 있었는데 네. 몰랐던 분들이 베텐 멤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예. 하여튼 뭐 다시 태어났다 저는. 네, 배텐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해피2845님, 배텐 회식 자리에서 활약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유희관에게 지혜은이란? 이제 친한 동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친한 동생이다. 네, 사실 뭐 이제 이 TV에서만 많이 뵀었는데 예.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제가 또 나오는 것도 봤는데 본인 생일을 또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유희관에게.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방송을 보고 예. 7월 26일 생일 예약해? 그랬더니 아, 생일 어떻게 예약해? 그랬더니 아, 연락을 또 했어요? 했죠. 예. 네, 너무 좋다고. 네. 아, 너무 좋죠. 제 이거. 생일 꼭 예. 잊지 말아달라고 오빠. 그렇죠. 그렇게 해서 7월 26일 날은 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식해야죠. 네. 제가 지혜은식 말투를 그래도 좀 아는 편입니다.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MZ들의 어떤 그 말투. 네. 아, 너무 좋죠. 이거는 정말 싫다는 얘기고. 아, 그래요? 그거 진짜 좋아. 진짜. 이거는 완전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이미 뭐 빼박입니다. 예. 생일해야죠. 네. 예. 자, 술 마시면 원래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는 건지 주량이 어떻게 돼요? 사실 뭐 주량은 좀
확실히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선수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수들끼리도 가끔 대작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선수들 중에서도 약간 탑 클래스가 아닌가. 아 그래요? 어, 예. 야 무섭네요. 어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은 거의 이제 대호 형? 이대호 씨. 네. 어. 대호 형이 저보다 진짜 잘 먹고. 거기는 일단은 옛날 말하면 짝으로 마실 것 같은데. 통이 다르잖아요. 통이. 그러니까, 통이. 들어가는 게 저장고가 네. 다르잖아요. 저장고가.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는 슈퍼헤비급인데 네. 유희관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예. 같이 제가 어, 술을 잘 먹는다고 그러기도 평가를 하는데 예. 대호 형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와, 어. 저는 이대호 선수랑은 진짜 술 진짜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어, 대호 형은 거의 이 술 마실 때는 예. 약사입니다. 약사? 예, 그 잔에 남아 있는 그 술을 숟가락에다가 부어가지고 약 먹자 이러면서 거의 네. 아, 네. 아 밑잔 깔면 네, 야야야야 깔끔하게 약 먹자, 네, 약 먹자에서 어 네. 무서워 네. 새끼 숟가락으로 살짝 저어가지고 어, 무섭습니다. 아, 네. 무섭네 진짜. 네네. 어떻게 다음 회식 때 게스트로 한번 괜찮습니다. 네. 아, 이, 그 이대호 선수가 SBS 해설자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 경기는. 예, 그래가지고 어, 국제대회를 좀 하는데 겁났어요. 회식하자 그럴까 봐. 어. 전체 회식하고 오면 네. 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올림픽 회식 뭐 이런 거 할 때 종목마다 위험 인물들이 몇 명 있고 심권호 뭐 몇 명. 근데 이제 그 플래시백이 나와가지고 아 대우 형이랑 술 드시면 아,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할걸요. 어. 네. 삐집고 나갈 틈이 없어요. 대형 간다고요. 잡아버리면. 네. 아이고. 저 아무튼 야구 선수들 무시무시합니다. 네네. 그 땡튜브 유희관 희유를 하고 계신데. 네네. 어, 여기 이제 뭐 패턴 멤버들이 나가는 날이 올까요? 어 진짜 제가 이제 유희관 이후에서 포차를 하고 있어요. 어 포차를. 네, 판타스틱 포차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면 다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회식을 한번 하죠. 네. 몇 회차가 뽑히겠네요. 어, 좋죠. 네. 그래가지고 또 넉살에 와가지고 작두 부르고, 네, 또 종범이 형님이 휘파람 부르고. 휘파람. 네. 아니 중계를 안 하셨잖아요 그때. 중계를 좀 그걸 해달라고. 뭘 했는데. 중계를 해요 거기다가. 네?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네, 예.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출연료면 다 섭외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충분하죠. 아, 예. 네. 그렇죠. 어, 판타스틱 포차는 뭐 이제 세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요? 아니면 어. 어디 술집에 따로 섭외를 해서 가나요? 아닙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진짜 네. 이제 포차처럼 꾸며놓고.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제로 안주를 만들어주고. 제가 요리를 해주면서 어. 뭐 술 먹으면서 토크하는 얘기인데. 어허. 어,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괜찮아요. 전원은, 전원이 나가면 노딱 100%고. 어. 예. 그러니까 그걸 방지 차원에서. 네네. 일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는 느낌. 아, 일부만. 예. 나오실 거죠? 아, 쉬어다가 해줘. 저는 배텐 고정 멤버들이 뭐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면 네네. 얼마든지. 아, 알겠습니다. 예. 조건 연락할 겁니다. 그래요. 네. 또 뭐 연락 나오시라고 연락해 왔는데 오늘 엄마랑 뭐 저녁 식사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아, 그건 아니고. 아, 네. 스케줄, 집에 엄마 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지? 스케줄을 좀 조정해야겠죠. 아, 예. 예. 자, 8082님, 유희관님, 유희관 한화 응원 왜 하신 거예요? 방송인 것 같은데 무슨 방송이죠? 이거 아니 어떻게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두산 레전드가 사실 뭐 제가 이제 KBO 흥행단장이라고 예. 제 유튜브에서 이제 각 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어 전 두산 원클랩맨이었기 때문에 예. 뭔가 다른 구장의 그런 경기장도 소개해드리고 그 팀만의 그 먹거리 그다음에 그 응원 문화를 약간 소개해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하나이글스 응원단장 1일 체험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응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상대 팀은 어디였어요? 기아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 이게 응원단장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고 사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때 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응원들이 많이 안 따라해주니까 좀 치어리더 분들하고 많이 외로웠던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네. 치어리더 분들은 원래 아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날 처음 보신 건가요? 어 처음 봤는데 예, 이쁘시더라고요. 네. 회식하고 싶더라고요. 아. 어, 은근 기대했을 텐데 없었나 보네요. 네네 없었어요. 아. 제가 또 이제 대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또 서울에 아. 올라와야 돼가지고.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여기 또 어떤 치어리더분들이 계신지 저희는 또 모르니까 전 두산 치어리더들만 알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그럼요. 어, 누구 좋아하세요? 저, 네? 누구? 아니 그러니까 배텐에 나오셨던 분 뭐 서현숙 씨. 어 예.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오. 그리고 그 성함을 까먹었네요. 예. 이낙영? 아, 이낙영 씨. 그리고 이제 또 예. 박기량 치어리더가 유명하잖아요.
하나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롯데였는데 네네. 이번에 또 두산으로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오, 네네. 어, 안지현 치어리더는? 지금 원래 롯데였는데 지금 대만으로 이제 어? 진출을 하셨죠. 대만으로? 네. 그 대만 팀으로. 이다혜 치어리더? 네네. 그분과 이다... 같은 루트네요. 어이구. 아니, 두 분이 같이 나왔어요. 치어리더 분들 얘기하니까 이름이 술술 나오시네. 아니, 베텐에 나오셨다. 아, 베텐에 나왔다고? 베텐에 그 이다혜 씨랑 어. 그. 왜 이렇게 더듬거리지? 안혜경 씨. 안혜경 씨. 안혜경 씨는 골대녀하고 계시고요. 네. 어, 이거 안지현 씨가. 배디 당하는 모습 처음 보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 두 분이 같이 나왔는데, 네. 그때 두 분이 초면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 뒤로 뭐. 같은 노트로 가는 거예요. 뭘. 뭐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아, 그런 거 저는 안 하죠. 어. 예. 저는 프로방송인입니다. 어. 엄마한테 혼나요? 예. 자. 네. 어,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네. 어떤 코너인지 유희관 씨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자, 승부의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특집 게시판에 말머리 승부 달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연을 슬슬 볼까요? 어떤 사건들이 들어와 있는지 네. 보겠습니다. 익명 김님 것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가 점심을 살 테니 가볍게 디저트를 사라고 해서 해장국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먹지도 않은 육사시미를 시켜서 친구가 자기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디저트로 빵이랑 조각 케이크에 음료를 4만 원 넘게 사길래 난 육사시미는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친구가 2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러더니 빵도 자기 혼자 다 먹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먹더라고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저도 억지로 빵 먹다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돈 적게 낸 제가 이긴 건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친구가 이긴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네. 어떠세요? 어, 이거 일단 첫 번째는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육사시미 시켜서 혼자 다 먹었다. 네. 해장국집에서 뭐 따로 또 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딱히. 해장국집에서는 뭐 수육 같은 거. 수육? 네네. 시켜줘야죠. 아쉽잖아요, 해장국. 아, 먹으면. 네. 두 개를 시켰어야 된다? 아니면 해장국을 특으로 시키던가. 어, 아니, 그 정도는 허용해 줬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디저트는 내가 사는데 친구가 4만 원 넘게 주문을 하고 그걸 계속 먹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무슨 짓이야? 했더니 친구가 2만 원을 줬다는 거죠. 사실 이 먹을 것 같고 약간 좀 돈을 이제 하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옹졸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보면은 먹을 것 같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뭐 마음껏 드시고 좀 돈도 팍팍 먹을 거에는 돈 아끼지 말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네. 좀 이런 것보다는 마음껏 좀 사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입이 좀 짧으신 것 같네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억지로 빵 먹다가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했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예. 근데 이제 이걸 승부로 보는 거죠. 어쨌든 돈을 내가 친구 거 2만 원을 다시 뜯어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먹고 싶은 거 돈 많이 내고 다 먹은 친구가 이긴 것이냐. 예. 누가 이긴 거라고 보세요? 어, 저는 친구가 이겼다고 봅니다.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 유일하게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예. 뭐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냈으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친구가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어. 무조건 먹는 게 남는 건데 이제 입이 짧은 분들은 남는 게 아니고 네. 더부룩한 거니까 네. 예. 다 먹은 사람이 승자고 예. 돈 뭐 먹는데 아끼는 건 아쉽습니다, 요즘은. 아, 그렇죠. 뭐 예. 회식 때도 돈 안 아끼시더라고요. 오, 그렇죠. 네. 네. 아, 그때 또 회식 금액이 엄청 나왔는데도. 네. 근데 약간 좀 카드 내실 때 손을 좀 약간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었어요. 예. 네. 그 정도는 언제든지. 어, 베텐러들이 행복하다면. 오. 고정 게스트들이 행복하다면 저는 뭐든지 먹이고 싶은 또 그 어미새의 마음이죠. 어, 근데 왜 4년? 자주는 모이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와서 4년에 한 번씩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예. 1차는, 어, 나름 행복했어요. 아, 1차는? 2차부터가 좀 두려웠습니다. 아, 2차부터. 예, 2차는 어. 부담스러웠어요. 네. 1차까지는 사실 저들 눈치를 봤거든요. 1차 때는 그렇게 이제 많이 친한 분들이 없어서.
서로 약간 좀 탐색전이 아니었나. 근데 차 타고 2차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사실 뭐 저희가 이동하면서 좀 이제 길에서도 약간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택시를 타면서 약간 좀 이동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들이 다시 약간 비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비축이 됐는데 또 이제 뭔가 열심히 놀아야겠다, 이 모임만큼. 예. 그래서 뭔가 다들 으쌰으쌰 하지 않았나. 제가 1차, 원래 1차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2차 때 같이 따라간 이유가 네. 아직 다들 안 친해 보여서 아, 내가 빠지면 좀 그렇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미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집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3차까지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3차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유희관 매니저설부터 해가지고. 이미 한번 나왔어요. 아, 예. 정리인 매니저설. 네, 그거 뭐 얘기했잖아요. 지혜랑 얘기가. 아, 근데 그 매니저가 그쪽에 합성은 하고 싶어 했다. 그 여성 두 분이 굉장히 이뻤습니다. 저에게는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안 물어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 멤버들하고, 베트남 멤버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유희관 선생님, 유희관 야구선수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구선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때 뭐, 편하게 오빠, 희관 오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 오빠가 안 나와서 섭섭했다. 네. 유희관 선생님, 뭐 내가 뭐 지네들 뭐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왜 제가 선생님입니까? 예. 예. 시구나 한번 가르쳐 준 적 있겠죠. 아, 예. 예. 뇌스 형 오빠. 네. 예. 뇌가 쓰레기라고. 아, 김지영 씨가 그랬죠. 그랬죠, 그랬죠. 예. 그쵸. 저한테 많이 코치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분 판결을 내드리죠. 어떤 사람이 이긴 걸까요? 돈 적게 내고 배 더부룩한 사연자일까요? 아니면 사연자의 친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돈은 좀 많이 쓴 친구가 이긴 걸까요?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친구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친구가 이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 사연자 구속. 아. 네. 아, 저희가 이제 콩밥 드세요. 저희가 이제 승패를 알려주는 건가요? 콩밥은 배가 더부룩하지 않아요. 아, 예. 그래요? 네, 섬유질 많은 거 많이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일로 오란다님 거 제가 소개할까요? 네, 당연하죠. 아주 웬만하면 게스트 분량을 챙겨드리려고 게스트가 그래? 알아서 소개하라고 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네네. 배디가. 네. 일로 오란다님. 자꾸 제 이름을 잘못 부르는 사수분이 있어요. 매번 정정해드리다가 일부러 이러시나 싶어서 저도 그 유진 선배를 유민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서운하대요. 매번 제 이름 실수해놓고 서운해하는 선배 속이 좁은 건가요? 아니면 기분 나빠서 이름 일부러 틀리게 부른 제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데요. 답이 나와요? 네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분 나빠서 일부러 이름을 틀리게 부른 분이 약간 좀 속인 좁은 거다. 아, 그렇죠. 하남자다. 사실 뭐 선배분이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유진이라는 이름 아, 이거는 선배님 이름이군요. 예. 이분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이름이 많거나 약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배님이 일부러 좀 틀리게 부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헷갈리거나 조금 잘 몰라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선배 이름을 잘못 불렀는데 선배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랬으면 일부러 그랬으면 서운해 안 하셨을 텐데 서운해 하셨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 이게 이름이라는 거는 예. 배텐 단체 톡방에서 네네. 이종범 작가 유희관 씨 이름을 잘못 썼었죠. 아. 예. 아, 맞.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이제 최희관이었죠, 최희관. 아니, 황희관이었어요. 아, 황희관. 예. 황희찬. 예. 황희관이라고 해서 아니, 저는 황희판.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특히 예. 황희관 씨 너무 웃겼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 근데 이게 사연이 좀 저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종범 씨. 아, 최종범이라고? 아, 예, 이랬거든요. 예, 예. 속 좁은 남자네. 네? 그거 가지고, 단체 톡방에서.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분 잘못이 아니네. 선배님 잘못이네요. 그런가요? 왜 후배 이름을 잘못 부릅니까? 네? 여러분, 최종범은 아니고 최종범이라고 했습니다. 네, 야구선수분. 예, 최종범은 중에 아니고. 최종범 선수가 예,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르진 않았고. 네. 황희관. 이건 악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네. 그냥 정말 모르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이 선배도 악의는 없었다. 그렇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다. 기분은 좋지 않다. 아,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저의 좀 사연과 비슷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연자분이 네.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켜라 회사에서 예 이게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이름을 헷갈리는 거 아니냐 아 강렬하게 이름을 각인시키면 되잖아요 유희관처럼 아 그러면 예. 저기 이 회사 회식 추천합니다 네. 회식 한번 해가지고 네.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엉덩이 춤도 좀 추고 네. 그 선배가 저 사람 나의 이름을 절대 까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좀 남기고 아니면 일을 좀 잘하시던가. 일 잘하면 사실 이름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회사에서 이름을 부르나요? 아니면 성재 씨 직급을 부르지 않나? 아, 무슨 대리, 무슨 과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뭐 희관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희관님. 예, 직급이 낮아도 님을 붙여서 그냥 서로 존칭으로. 예. 희관님. 예. 아, 갑자기 저한테 존대하시니까 그때 또 했던 야자 타임이 생각나가지고. 생각하지 말죠. 알겠어. 예. 자, 그러면 이거 판결을 내드리죠. 네. 자, 이분 유진 선배를 유민 선배로 부른 이 사연자가 과연 속 좁은 건지 아니면 이 선배가 잘못한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사실 저는 이 속 좁은 이분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선배님이 잘못을 했네요. 아.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줘야죠. 그래도 후배면. 네. 저는 사연자가 좀 존재감을 더 드러냈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어차피 뭐 배법관님께서 판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연자는 훈방. 훈방. 네. 네. 하지만 주의. 주의. 네. 집행유예입니다. 아, 집행유예니까. 예. 자, 속이 좁긴 좁다. 예. 자, 그러면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황희관. 아, 이사연이라서 이름이 뭐예요? 노래가? 패시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에피소드가 많이. 어쨌든 뭐 다들 마음 맞는 사람들께 MT 좀 가고 따로 보고 MT 간다고 했잖아요. 힙한 하우스? 왜 MT를 집으로 가? 아니 그 종범 형님도 나와가지고 작가님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응? 그 작가님이 문제라고 했잖아. 뭐가? 종범 그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휘파람 불리게 된 게 작가님 그거라고 했잖아. 근데 가만 보면 작가님이 진짜 중간에서 그거를 잘 이끄는 것 같아. 약간 계속 제일 악독한 인간이죠. 이 세계관에서. 웃소리고 웃소리 아니라고요. 여기 조소리라고 나온다. 조소리도 아니고 웃소리 아닙니다. 네. 작가님이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요? 응? 그건 제가 모르죠. 언니들한테. 응? 언니들한테. 언니들한테 인기 많죠. 옥상으로 따라와 아니야? 옥담으로 따라가. 송은이 김숙건이들. 아, 왜 또 친해요? 작가님하고. 거기 소속이야. 아, 진짜로? 거기 뭐지? 비보? 어떻게 알아, 이 분들? 저, 어? 뭐 이렇게 다 알아. 거기 새로 사옥 지었잖아. 뭐 어떻게 알아? 아이, 저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은근히 똑똑해요. 거의 야구계의 김구라 형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소속이야. 좋은데 어쩐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던데. 무슨 여유? 아니 뭔가 느낌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심재입니다. 이심재 유희관 씨랑 저랑 이렇게 같이 하고요. 예.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거의 뭐 이심재지만 판결은 거의 일심재 같은데.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예. 예. 일심재이긴 하지만 법관이 두 명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거의 뭐 바지법관 같아요, 저는. 자, 대패삼겹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패삼겹. 친구 집에서 실수로 음식을 제 옷에 쏟았습니다. 다른 옷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싫대요. 남이 자기 옷 입은 게 싫고 거기다 자기는 외출복 입고는 침대에도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고 화나서 친구가 화장실 간 틈에 겉옷까지 입고 친구 침대 위에서 마구 뒹굴었습니다. 누가 더 쪼잔한가요? 그래도 결국 승자는 저 아닌가요? 네. 외출복 입고 침대에도 안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뭐 이 상황과는 별도죠. 네네. 그만큼 좀 깔끔을 떨었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빈정이 좀 상하 있었는데 침대 앉지마 막 이렇게 한 거죠. 들어가자마자. 네. 아니 그거 굉장히 또 그는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친구가 이제 놀러 갔을 때 침대에 앉으려고 그러면 네. 이제 아 거기 앉지 말고 의자 앉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외출복은 밖에 나갔다 오기 때문에 또 옷이 들어오는데 이 침대에는 본인이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민감할 수 있고. 네. 네. 유건 씨도 그런 거 되게 깔끔하게 따지네요. 제가 생긴 거답지 않게 제가 진짜 깔끔해요. 약간 뭐랄까 그 잠옷 따로 입고? 뭐 잠옷은 따로 입죠. 어떻게 뭐 위아래 다. 그 반바지에 그냥 반팔도 있고요. 반바지 반팔도 예, 반팔도 있고. 제가 정말 그 전지훈련 갔을 때도 예, 많은 선수들이 놀랬습니다. 저희 방에 보면 엄청 깔끔해서. 네. 서장훈 씨랑 비슷한가요? 아 장훈 형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정도 아니고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좀 깔끔해요. 저희 집 나중에 뭐 오실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정리정돈을 조금 합니다. 네. 목욕 가운 입나요? 네. 목욕 목욕 가운이요? 네네. 입으세요? 아니요. 목욕 가운은 거의 샤워 가운. 아, 안 입습니다. 안 입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그것도 몸 좋은 사람이 입어야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몸 안 좋은 사람이 가운 입으면 동탁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삼국지. 네. 맞죠. 그렇군요. 저도 꽤 깔끔한 편입니다. 제 집에 오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 예. 누가 갔어요? 네? 오도게 하면서? 아니 그래도 예전에 그 거기서 방송도 한 적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그 메인 작가도 한번 와봤고 예, 깔끔해요? 그 복지사라고 제 또 방송 챙겨주던 친구도 한번 오고 예, 많이 왔어요. 다음에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박지성 위원도 한번 온 적 있습니다. 예. 박지성 위원급 아니면 못 갑니까? 아니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아니 넉살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예? 넉살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나요? 아, 그 안 가길 너무나 잘했죠. 저희 성견지명. 그날 뭐 한 5시간 끝났다면서요. 그 정도 네. 끝났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럼 못 잤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집에 왔으면. 제 집에서 못 자면 또 막 진상 부렸을 거 아니에요? 에이, 네. 무슨 또 진상을 부려요. 네. 자, 아무튼. 이거 침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납득이 되죠. 음식을 쏟았는데 다른 옷을 안 빌려줬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빌려줘야죠. 예. 사실 음식을 쏟으면 이렇게 갈아입고 그것을 좀 급하게 좀 이제 처리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이렇게 빨면서 지울 텐데 이거는 좀 친구가 좀 너무 했네요. 예. 이 정도는 빌려줬어야 된다? 아니, 빌려줘야죠. 네. 근데 뭐 자기 집에다 음식을 쏟아서 또 그게 기분이 안 좋았나? 뭐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옷을 빌려줘서 남이 내 옷을 입는 게 싫다. 저는 친구 편을 들고 싶습니다. 친구 편이요? 예. 예. 친구 마음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된다. 예. 이 사연자 대패삼겹님이 잘 안 씻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옷을 빌려주고도 싶지도 않고 옷 빌려줘봤자 빨아서 반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옷에 좀 음식 쏟았지만. 어차피 너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더 흉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옷을 이 음식을 쏟았으면 사실 이 제일 안 입는 옷들 있잖아요. 네네. 평상시 안 입는 옷들. 버릴 옷들. 버릴 옷들. 그런 거 이렇게 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하. 네. 버릴 옷이 없었나? 아무튼. 다 명품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네. 네. 네가 이 가치를 알아? 이러면서 절대 안 밀려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5대5에서 좀 판단을 내린다면 5대5, 6대4, 7대3. 이거는 좀 옷을 안 빌려준 친구도 약간 좀 쪼잔해 보이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 간 틈에 그 친구 침대에서 마구 뒹굴었던 뒹굴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좋았다가 진짜 현타 올 것 같아. 아, 내가 뭐 하고 있냐. 약간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친구 집에 와서 친구 침대에서 뒹굴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친구가 친구의 아닌가. 아 저도 네. 저도 9대1 정도로 네. 이 친구는 조금 너무 단호한 느낌이 있어서 좀 정없긴 한데 네. 이 대패상렬 사연자님이 벌써 이미 네. 그 화난다고 화장실 친구가 갔을 때 겉옷까지 입고 친구 침대 뒹굴었다. 이미 본인의 인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론이 난 사연 같다. 예. 부속이다. 쓰레기다. 예. 아니 저 계속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예. 예. 김지영 씨한테 계속 예. 저 오빠 쓰레기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대패상견이 구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도 네. 가지 말고 가택연금. 네. 가택연금. 예. 네. 자 이름메라님 거 소개하겠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과 후배가 제가 들었던 교양 수업 시험 족보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넘겨주기 싫고 맨입으로 제 피땀 눈물로 만든 족보를 그냥 달라는 게 좀 괘씸해서요. 정답이랑 풀이를 엉망으로 고쳐서 가짜 족보를 넘겨줬어요. 솔직히 이 후배가 뻔뻔하고 먼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심했나요? 족보. 족보가 뭐죠? 족보가 이제 보통 대학교에서 네. 이제 교수님들은 보통 종신직이니까 네네.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는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이런 족보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이 족보를 보면 뭐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여기 들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꽤 들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예상 질문들이 예. 들어 있는 족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컨닝지를 암기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예. 제가 이 수업을 대학교 때 안 들어가지고 잘 몰라. 족보 하면은 저는 뭐 어렸을 때 속썩이면 항상 아빠가 너 족보에서 파낸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아 저는 네. 족보하면 족발보쌈. 예. 역시. 끝나고? 끝나고? 콜? 오늘? 4년 뒤에 한다니까 갑자기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콜? 예. 2주밖에 안 됐는데. 좋은데. 기겁하게 되네. 아니 진짜 찐으로 놀랬는데? 예,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매주 오세요. 매주 회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니, 진짜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록빵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생록빵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다릴게요. 뭘 기다려? 오늘 시간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깜짝이야. 네. 저는 이 후배보다는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는 게 낫지. 이거를 좀 풀이를 엉망으로 고쳐서 가짜 족보를 넘겼다는 게 약간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후배 완전히 망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보가 보입니다. 그냥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이건 안 될 것 같다. 네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시험 치렀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선배가 이 가짜 족보를 넘겼다는 게 저는 좀 선배가 약간 좀 그릇이 작았다.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래. 혹시 투수들도 족보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팀 타자들에 대한 연구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버릇, 뭐 초구에 방망이가 나온다. 저희는 이제 경기 전에 이제 전력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 알려주죠. 그래서 경기가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네, 모여서 하고 뭐 그런 족보들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네.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신인 투수가 네. 유관 선배님 제가 오늘 롯데 상대하는데 그것 좀 타자 그것 좀 싹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이제 제가 던지는 변화구를 물어보러 오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것 좀 알려달라. 던지는 법. 네, 그립을 알려달라고 예. 했는데 저는 다 가르쳐줬습니다. 네, 알려준다고 해서 다 똑같이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저만큼 저는 그만큼의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프라이드? 끝나고 치킨? 자, 일단 이거 판결부터 내릴까요? 아, 네. 예. 네. 갑자기? 어? 네? 프라이드가 프라이드로? 어, 갑자기 치킨 땡기네. 와, 이 논리력 미쳤네요. 어, 치맥 갑자기 먹고 싶네. 어, 침이 싹 도는데. 네. 네. 아, 이런 게 변화구군요. 어. 멘트 변화구. 속았잖아요. 유인구. 그러니까. 야, 이게 유인구에 완전히 헛스윙했네. 스트라이크 아웃! 어, 예. 열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프라이드? 예. 저도 모르게 침 흘렸네요. 어, 네. 자, 아무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선배가 심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좀 이렇게 근사하게 야단도 한번 치고 네. 네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네. 했어야지 가짜 족볼 넘긴 건 좀 네.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6대4 정도로 후배가 좀 더 잘못이 크다. 어? 예. 왜죠? 예?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선배한테 어, 족보 좀 줄 수 있어요? 어. 아무 대가 없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갑자기 선배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안 친한데 불러다가 밥이라도 좀 크게 사면서 죄송한데 이런 이유가 오늘 족보를 좀 얻고 싶은데 제가 관련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이라도 사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 전화 한번 띡해가지고 맨입으로 했다. 네. 어. 소개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소개팅이 지금 회식할 거예요? 네? 아, 저는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자만추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전 자만추죠.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꼭 선후배 간의 대가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친하지 않으면 그걸 뭘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이것도 사회생활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 바로 그냥 아웃됩니다. 예. 어느 정도 리워드 혹은 사람을 타고 들어가거나 예. 친한 진짜로 친한 후배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건너가지고 자리를 만든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안 친한 이 아나운서 후배들이 선배님 뭐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안 알려주시나 봐요. 남자 후배 여자 후배요? 네 거기에 예. 따라 다 달라져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맨날 나한테 뭐라 하더니 본인도 똑같고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예. 그거랑 다릅니다. 아 그럼 일단 남자 예. 후배가 아 남자 후배가 알려달라. 남자 후배가 알려달라고 했으면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예, 당연히 정확히 알려주죠. 여자 후배가 알려달라고. 여자 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전문 분야보다는 네. 좀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 뉴스 앵커라든가 이쪽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연결해주죠. 연결. 이분한테 듣는 게 나보다 더 낫다. 아, 예.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 전문가를 더 소개시켜주는. 그렇죠. 뭐 짬시키는 느낌은 아니지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정을 내릴까요? 판결을? 저는 후배 6대 4 정도로 후배의 잘못이 좀 있다. 하지만 둘 다 뭔가 별로 썩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훈방. 훈방?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본인이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뭐 나 네. 뭐 이심제야 이게. 듀얼코. 아 듀얼코. 예. 아,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도류. 이도류 판정. 아 이도류 판정. 예. 아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또 이 있다고 하면 또 회식 8년 뒤에 한다고 할까 봐. 네. 예. 자, 혜빈이 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언니가 본인 연차에 맞춰서 보라카이로 가족여행 가자고 하던데 전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저만 쏙 빼고 본인 일정에 맞춰서 여행 간 게 억울해서 매일 언니 방에 들어가서 옷이나 가방도 빼서 마음대로 쓰고 침대 위에 가자 부스러기도 줄줄 흘리면서 먹고 4일 안 감은 머리로 베개에 누워서 한숨 자고 방을 미묘하게 더럽게 어질러졌어요. 이 정도면 제가 이긴 거 맞나요? 그래도 여행 간 언니가 이겼나요? 네. 화날만 하긴 하네요. 그렇죠? 네. 가족 여행인데 나를 떨구고 갔다. 예. 이게 누가 이긴 것이냐. 언니 방을 난장판을 해놨다. 네. 이건 근데 좀 뭔가 이긴 건지 진 건지를 떠나서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네요. 그렇죠? 추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가족 여행이라면 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또 맞는데 이거는 좀 동생분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네요. 네. 저는 이 사연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만 쓴 거라서 네. 사연에 안 나온 내용. 네. 과연 왜 떨궜을까? 과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을까 진짜? 이 안 되는 시간을 언니가 맞춘 게 아닌가?
오히려 떨구는 걸 위해서. 예. 동생분이 약간 유희관 같은 스타일이다. 그럴 수 있죠. 여행 가면 약간 부담스럽거나. 그리고 사실 가족 여행이면 말이죠. 네. 이게 언니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래, 걔는 떨고. 아. 이렇게 된 거죠. 예. 아, 그럼 셋이 합심해서 그렇죠. 떨군 거네요. 예, 이거는 언니에게만 복수할 게 아니라 안방에 들어가서 네. 부모님 침대에다가도 뭘 좀 흘리고 묻히고 거기서 뒹굴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잘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네. 아니면 정말 이 세 분이 사실 부모님은 뭐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니 위주로 이건 맞춘 거잖아요. 네. 언니가 거의 경비를 다 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언니가 압도적으로 한 9대 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동생도 이제 동생이니까 언니한테 좀 더 내달라. 언니가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는 거니까. 딱 봐도 잘 버는 것 같아요. 네. 예. 만약에 동생이 더 돈을 잘 벌었어 경비를 더 많이 냈더라면 네네. 동생 위주로 이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은. 그건 기본이죠. 뭐 예. 거의. 예. 근데 여기서 나를 떨고 내가 이제 부담하는 그 비용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있었어도 네. 떨궜는데도 별 문제 없이 다들 떠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비용을 거의 부담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이 여권만 챙겼다. 그렇죠. 이분이 한 40% 부담했으면 네. 이분이 빠질 경우에 네. 보라카이가 뭐 제주도로 바뀌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거 보면 거의 부담을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예. 그래서 누가 이긴 것 같나요? 저는 무조건 해비님이. 예. 이건 100% 과실이다. 졌다. 예. 저도 언니가 이긴 거다. 언니가 이긴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방을 미묘하게 더럽히고 어질렀지만 언니가 갔다 와서 치우면 그만이지만 엄마 아빠가 치워 주실 거예요. 아유, 우리 딸 그동안 여행 그거 다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아유, 쟤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거의 집안에 이제 댕댕이가 어차피 혼자 놔두면 어지르듯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약간 비참하게 느낀 게 뭐냐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예. 이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치웠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두들겨 맞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어지럽히면은 자기가 혼자 집에 남아서 어지럽힌 거 알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돌아올 때쯤에 예. 다시 정리를 해놨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맞아요. 정확한데. 그렇죠. 날카로워. 날카로워. 몸쪽 짚고 꽉 찼습니다. 이거 꽉 찼어요. 네. 이게 첫날 일해놓고 네. 한 며칠 후에 했을 거예요. 공포에도 좀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얻어맞는 거 아니겠지 네. 이러다가 돌아오기 전에 에이 그러면서 다 치워놓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이게 바로 그 댕댕이랑 해비님의 차이죠. 그렇죠. 예, 치울 줄 안다. 결국 뭐 이 가족 여행 간 언니 부모님이 이 추억 보라카이로 간 추억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긴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유희관의 판정. 네. 언니가 이겼다. 갑자기 또 제가 투정 부리니까 또 내 판정 해주겠다. 이것도 사실 제가 맨날 여기 오면 물 만진다고 이거 투정 부렸더니 이거 줬다고 했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아니 여기 투정 부리면 잘 먹네. 세상은 이야기를 해야 바뀝니다. 아 그래요? 이야기 안 하면 그냥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유희관처럼. 출연료 하지만 회식은 4년 뒤. 출연료는 어디다 얘기해? 출연료는 그냥 여기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유투정이라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럼 언니가 이겼습니다. 언니가 이겼다. 네네. 그러면 동생 구속. 동생? 네. 구속해요? 어차피 다시 치워라 원상복구 시켜놨으니까 그냥 동생분이 금방. 또 여행을 못 갔으니까 네, 구속시켜서 거기서도 여행 혼자 여행을 좀. 이래서 이심제가 필요하죠. 예. 예. 자, 훈방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스박스님 친구랑. 살면서 내가 한 가장 바보같은 짓이 뭔지 대결했는데요. 저는 드라이아이스 만지면 진짜 화상 입는지 궁금해서 손으로 만져보다가 병원 간 일 이야기했고 친구는 바퀴벌레도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태워 죽일 수 있는지 실험해봤대요. 누가 더 바보 같나요? 둘 다 바보 아니에요? 이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은데. 네네. 예. 근데 이 친구분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간 거고 예. 이 다른 친구는 사실 뭐 병원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병원에 간 친구가 더 손해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 다른 친구분은 좋은 일을 했네요. 바퀴벌레를 죽여서 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죠? 생태계를 예. 약간 예. 좀 안정시켜 주셨고 그렇죠. 돋보기로 이거 뭐 이렇게 막 종이에 불붙이기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나요?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저는 이거 하다가 제 바지에 구멍이 난 적이 있어요. 예? 네.
아니 학교를 뭐 어디 애리조나에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더 무슨 태양이 강하길래 무슨 바지에 구멍이 나요? 어? 아니 전지훈련 가면 그렇게 전지훈련 가서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어, 아니죠. 뭘 전지훈련 가서 애리조나가 바로 튀어나오네. 다들 뭐 공 던지고 타격 연습할 때 뭐 난 돋보기로 이러고 있었다고? 왠지 유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 어? 어 근데 애리조나에서 해보고 싶다. 아. 거기는 직시불 붙을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어이 뭐 호기심. 근데 이게 열로 붙는 거예요? 아니면 빛으로 붙는 거예요? 이게 뭐 빛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죠. 네. 근데 저도 어쨌든 옥상에서 그거 이제 친구들이랑 뭐 이런 거 태우는 거 이렇게 하는데 조준을 해놓고 잠깐 뺐는데 이게 제 바지에 닿은 거예요. 어, 바지가 검은색이었나요? 바지가 하늘색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하늘색? 못 입었어요. 어. 구멍이 뽕 나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어. 비 많이 올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구멍 났다고. 바지에 구멍이 났네요. 그렇죠. 하늘색에서. 예. 아니, 그 색종이, 검은색 색종이 이렇게 돋보기로 많이 했었잖아요. 어렸을 그렇죠. 때. 그렇죠. 검은색이 네. 제일 잘 붙죠. 네. 예. 네. 바퀴벌레는. 아, 바퀴벌레는 고통스럽긴 했는데. 바퀴벌레는 세상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생물이긴 해도. 네.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나. 근데 바퀴벌레는 죽어도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알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네. 바퀴벌레를 함부로 못 때리게 하는. 때리면 뭔가 100마리가 나올까봐. 어. 네, 그래서 터쳐서 죽이는 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그렇죠. 바퀴벌레는 그 엉덩이를 약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죽으면서 이제 알을. 예. 엉덩이는 그거 왜 이렇게 좋아해? 팡아? 팡팡? 약간 그렇습니다. 예. 누가 그럼 더 바보 같으세요? 어, 저는 둘 다 그냥. 어 동반 입대처럼 동반 구속. 동반 구속. 동반 구속. 왜요? 예? 왜? 그냥 둘 다 너무 바보 같습니다. 아, 둘 다 바보 예. 같아서. 잔인한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을 합쳐서. 네. 예. 손잡고 구속. 공범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둘이 가서 뭐 예. 저도 뭐 배법관님 말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듀얼 코어로 잘 돌아가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어 도롱도롱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채소마켓으로 안 쓰는 물건을 자주 파는데요. 한 번은 중고로 자전거 사러 온 구매자가 제 실제 친구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즉석에서 야 친구니까 좀만 더 싸게 해줘 하고 가격을 약간 깎더라고요. 그때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제가 올리는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와서 자꾸 흥정합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고 1,000원 단위로 깎지만 그래도 돈이 아까워요. 그 친구는 몰래 차단하고 물건 안 팝니다. 이런 저 찌질한가요? 친구한테 자꾸 가격 내고 하는 게 더 찌질한 거 아닌가요? 어. 네. 어, 친구가 탐낼 만한 물건을 많이 갖고 계신가 보네요. 근데 이제 그 지인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지인이 뭔가 이제 좀 깎아달라 그러면 거절하기 좀 힘든데 이게 반복된다. 지인 할인 찬스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매번, 야, 우리 친구끼리, 어? 이러면서 깎아달라 그런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전 처음에는 약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한테는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어, 돈을 안 받고 필요하면 그냥 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전, 아, 네. 어, 그러면 친구가 계속 달려들면 어떡하죠? 계속 달려들면요? 계속 달라 그런다. 돋보기로 비춰야죠. 못 오게. 바퀴벌레 취급하는 거야? 아니요. 친구는 바퀴벌레다? 아, 예. 예. 그만큼 사실 뭐 이 물건을 사실 그냥 줘도 되잖아요. 친구한테는. 아, 꼭 그런 건 아니죠. 어. 왜냐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니까. 근데 제가 안 쓰는 물건을 굳이 집에서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고마켓이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네. 저도 집에 이제 그 실내 자전거가 있거든요. 오. 사놓고 한 번밖에 안 탔습니다. 사실상 시간은 지났지만 거의 새 물품이나 마찬가지죠. 그거 건조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건조대예요. 어, 옷걸이나. 아예 베란다에 나가 있어요. 아, 베란다에. 네, 그냥 어, 다채로운 건조대로 쓰고 있는데 어, 이런 거 좀 혹시 필요하세요? 드릴까요? 어떤 거요? 자전거. 자전거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아니, 댁에서 혹시. 아, 자전거? 네. 아, 사실 뭐 저는 20몇 년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자전거 뭐 그렇게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뭐. 지인이면 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줄 만한 거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없네요. 아, 예. 그래요? 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뭐, 안 쓰는 거 있으면 서로 바꿔서 이렇게. 뭘 바꿔? 바꾸기만. 아니, 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저도 뭐 주고. 네.
옛날 그 있었잖아요. 아나바다. 아나바다. 네. 어, 괜찮죠. 네. 물물 교환하고. 물물 교환. 예. 네. 자, 아무튼 친구한테 네고를 하는 사람이 찌질한 것이냐, 아니면 친구를 차단하고 물건을 안 파는 게 찌질한 것이냐. 어떠세요? 제 의견 먼저 듣는 거예요? 네. 이심제인데? 네. 저는 고등법원이에요. 아, 고등법원? 예. 어...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먼저 하면 제가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지방 많다고, 오케이 할 수도 있고. 지방 많다고 지방법원. 그렇게 하면 제가 더 많긴 하죠. 아,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지방법원? 아, 서로 많다. 아, 네. 예. 사실, 친구한테 자꾸 가격을 내고하는 것도 찌질한데, 원래 차단하고 물건 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게 더 전 찌질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어... 그냥 친구하고도 내고를 하면 되죠. 네. 이게 사실 친구끼리지만 결국 물건을 팔 때는 공과사는 나눠야 된다고. 아. 네, 공공이고 사는 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을 자꾸 뭐 싸게 팔는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고 네고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 네고 실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지인 할인 혹은 지인 할증 뭐 이런 그 사이를 잘 타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득을 보는 자본주의적 그 감각을 키우자. 예. 친구일수록 동거래 확실하게 하고. 아, 그럼요. 예. 저는 동거래를 안 합니다, 친구끼리. 친구가 본다는 생각으로 아예 처음부터 개시 금액을 높이 가면 어떨까요? 오. 자전거 원래 한 2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 올려놓고 어. 이래도 오나? 어? 깎아달라 그래요. 어. 60만 원에 하자 그러면 알았어. 어, 선심수는 좀. 어, 똑똑하네. 예. 어. 예. 역시 고등법원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좀 괜찮은 가격으로 주고 어. 예. 지인 할인한다. 아. 예. 좋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돈돈을 맞추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 좋은데요. 역시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고등법원? 네, 맞아요. 예, 지방법원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세요. 예. 예. 친구 구속. 네. 아, 친구 훈방.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 사연들을 만나보고 저희가 열심히 법관으로서 일을 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용실 얼마나 자주 가? 미용실 스케줄 있으면 거의 매일 가죠. 아, 머리 자르러. 자르는 그냥 간 김에 한 번씩 그냥 밀고. 네. 그냥 밀어줘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잘라요? 여기. 거기만. 머리 많이 안 잘라요. 자를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옆에는 계속 밀고. 어디 다닌다 그랬지? 정샘물. 아, 정샘물. 저 해주시는 선생님이 블랙핑크 인순이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그 김혜윤 씨 배우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셨던 범죄와의 전쟁? 어. 아 김 김혜윤 맞나? 니 쫄았제? 쫄았제? 아, 아. 김 그게 다 김혜윤 씨인가? 아니야 김 다른 이름 했다 김혜은? 김혜은 정식품 계열사 정샘물? 아, 정식품 계열사야? 몰라요, 그것까지.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 해봤고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회식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 아, 또 회식 이후에 사실 저희도 사적으로 처음 본 거잖아요. 예. 어, 근데 더 친해진 것 같고, 예, 말을 또 저한테 편하게 하셔가지고, 예. 그게 이제 또 좋지 않나.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사연들이 갈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예,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유기관 씨도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네. 자, 달빛 요정 역전 말로 없는 치킨런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고프다. 네? 헬스 선생님이 굽네 치킨을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거 기름 쫙 빼가지고.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콜?
국내 치킨을 하는 그 오프라인 가게가 있나? 있죠. 국내 치킨 가면 테이블 하나씩은 꼭 있던데. 아니면 치킨 포장해서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 오늘 계신 건 아니겠지. 응? 오늘 어머니가 오늘도 계신 건 아니겠지. 근데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바로 하나? 바로 해. 왜? 화장실 갔다 오게? 갔다 와. 아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어. 돼요? 시간? 오프닝 따고 있을게. 응? 오프닝 따고 있을게. 설거 같이 해. 아니, 아니. 5월 4일 토요일 오픈입니다. 안. 숙보. 패션은 돌고 돈다. 요즘 인싸템은 줄 이어폰. 김지원? 네?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김지원? 네. 눈물의 여왕에서는 김수현 씨가 쓰지 않나? 아, 그거는 옛날 거라서 하는데, 아니 실제로 쓴다고 가방에서 나왔어요. 아, 실제로?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애니밴드 TPL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패션은 돌고 돈다. 요즘 인싸템은 줄 이어폰이었습니다. 아, 무선 이어폰에 이어서 무선 헤드폰까지 유행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다시 줄 이어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선 이어폰. 셀럽들 중에서 김지원 씨, 제니 씨, 뉴진스 뭐 이렇게 줄 이어폰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뭔가 빈티지하면서 세련돼 보이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충전을 일단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귀에서 빠져도 어디 굴러가서 잃어버릴 일 없고 예, 확실히 줄 이어폰이 그리고 음질이 좋습니다. 예, 이게 블루투스로 듣는 것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줄 이어폰 그냥 적당한 기기 사서 들어보면 훨씬 좋아요. 예. 물론 이제 그냥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질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자, 아무튼 또 패션으로서 이게 결국 돌고 도는 건데 서랍 속에 캐캐묵은 물건들이 언젠가 또 힙하고 트렌드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걸 제니가 하냐 제가 하냐 여러분들이 하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월간 유희관, 라디오 배법관 2주차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사연에도 정성스럽게 승부를 판가름해주고 선물까지 챙겨드리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판결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이 카카오TV와 유튜브 에라우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유희관 씨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 참견하실 분들은 채팅으로 참견하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입섭이랑 다르네. 응? 불 켜져 있다고 안 들어와. 치킨 익혔어. 당황한다. 국내로 국내.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올라프, 지니, 바다표범, 빵빵이, 오랑캐, 이은결까지 닮은 꼴이 넘쳐나는
비주얼부터 확신의 예능상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방법원 유희관입니다. 예. 자, 저희는 엄격한 이심제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지고 유희관 씨 의견을 아주 크게 존중해드리고. 예. 별로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요. 듀얼코. 아, 듀얼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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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의 얼굴이죠. 네네. 닮은 꼴이 유난히 많은데 본인이 생각해도 가장 좀 닮았다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뭐 올라프. 올라프. 네, 올라프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 예. 사실 오랑캐도 요즘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네, 닮은 꼴이고. 빵빵이를 또 닮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네. 빵빵이가 누구예요? 그 캐릭터인데. 네. 네. 빵빵아, 옥지야. 아, 별명이 하나 붙으면은 그거 네. 어느 정도 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기를 하는군요. 아, 개인기 하죠. 아. 빵빵아. 억지야. 저도 인터넷에서 본 캐릭터네요. 아, 그래요? 예. 네. 연습해야죠, 팬들을 위해서. 올라프 표정도 옛날에 연습 많이 했어요. 올라프 표정은 뭐예요? 그, 올라프가 약간 눈 내렸을 때 약간 좋아하는 표정이거든요. 그럼 보여줄 수 있나요? 야, 네. 대단하네요. 네. 야.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도 야구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는지. 에이. 예, 궁금합니다. 배튼에서 가장 잘한 건 저를 영입한 거다. 아, 그렇군요. 2기 멤버로. 투수가 아니라 야수였으면 이거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왜요?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아, 예. 뭘 매일 나와요? 출전을. 아, 출전. 야구선수 시절에 만든 지금 그 개인기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구 열심히 했죠. 아, 은퇴한 다음에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야구할 때도 보면은 엄청나게 네. 이미 예능에 진출해 있는 사람처럼 했는데. 사실 야구보다 예능을 더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유희관 씨의 취미는 뭐예요? 취미 저는 선수 시절 일단. 선수는 사실 패턴이라는 게 네. 매일 야구는 이제 경기가 벌어지니까 물론 선발 투수라서 로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출근을 해서 막 밤 늦게까지 있다가 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6일을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월요일도 만약에 화요일 경기가 지방이다. 그럼 월요일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거의 그렇게 보면. 만약에 화요일에 저기 마산에서 한다. 그럼 월요일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몇 시에 이동해요? 한 2시쯤?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딱 저녁 먹을 시간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저녁 먹고 잘 수 있게? 네, 그래서 그게 낙이었어요. 이제 지방 경기 이제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지방이 맛있는 맛집들 가고. 야, 빡세네.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루는 정말 제가 취미는 이제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네, 골프를 좀 치러 갔었다. 네. 골프는 그러면 야구 선수들 오전에 좀 칠 수 있고. 아니 화요일날 만약에 이제 홈 경기면은 이동을 안 하니까 월요일밖에 못 치. 월요일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드네요, 진짜. 네. 와. 그러면 전국의 맛집 같은 거는 다 꿰고 있겠네요. 각 이 지역마다 맛있는 게 많잖아요. 확실히 이제 이 기아, 이 전라도의 음식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고 거기 가면 항상 갔던 데가 제가 오리튼 집을 항상 갔었어요. 저기 네. 혹시 상무지구 아닙니까? 네. 그 컬링 그분 영미 영미 오리탕 상호 말해도 돼요? 네. 안 되잖아요. 혹시 알아? 컬링까지만 합시다. 컬링에 예. 그 오리탕 집 가서 맛있기도 하고 오리탕이 약간 이 스태미나 몸보신을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후배들 데리고 꼭 네, 먹으러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제 광주 FC 중계할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또 그 컬링 오리탕. 컬링 오리탕. 컬링 오리탕. 네. 그거랑 또 떡갈비집. 송정이. 송정역 쪽에. 송정역. 예. 떡갈비 거의 유명하죠. 예. 거기 가면은 그 미리 사골국 같은 국 주잖아요. 국 일단 한 세 그릇 먹어요. 예. 거기 국이 맛있고 그 비빔밥인가? 그 예. 육회 비빔밥. 예. 그것도 맛있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시켜요? 뭘 시켜요? 네. 상무지구 나들이 한번 갈까요? 상무지구 나들이. 예. 좋네요. 괜찮죠. 배텐 식도락 여행 어때요? MT를 그러면 우리가 야 네. 일주어터도 있기 때문에 예. 좋죠. 일주어터의 그때 회식 때 메뉴 선정에 대해서 극찬했잖아요. 저는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아이패드로 시키잖아요. 태블릿으로. 아 태블릿으로. 예. 아 너무 말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건 좀 그래요. 아직은. 태블릿으로 시키는데 예예. 태블릿이 저는 일주어터가 갖고 온 거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이게 잘해. 어. 아. 이 사용법이 능숙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느 식당 가나 웬만하면 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일주어터 옆에 앉아있으니까 네. 유희관 씨가 말한 대로 네. 갖고 온 거야? 어, 제가 너무 그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손놀림이 너무 현란하고. 네. 네. 바빴어요, 그때. 그러니까. 일주어터. 그 주문하랴, 노래 틀으랴. 네. 배디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또 마마보이 또 들고 예. 마보이 마보인데 예, 거의 마보이. 마마보이로 예. 저희가 또 불렀잖아요. 예. 어, 지은 씨가 폭로했는데 네. 제가 돌아올 때 기다려서 네. 어, 후렴구 부분을 불렀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휘파람 노래 저희가 또 불렀잖아요. 휘파람 그러면 이종범이 그거 총 몇 대 맞더니 네. 완전히 나가 떨어졌죠. 어, 예. 그러니까 이섭이 저한테 헤드락 한번 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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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유희관을 아, 열받게 만든 남자 아, 이섭입니다. 네. 예. 자 회식 얘기는 어차피 4년 뒤에 할 거니까 다 털어내고. 아 근데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어린이날은 뭐 스포츠계가 관중물을 하는 때죠. 네. 야구도 이제 어린이날에는 보통은 두산과 LG가 그렇죠. 한 지붕 싸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요즘도 그러죠? 요즘도 계속 예.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어린이날에 저희는 이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 항상 LG와의 그 어린이날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이 어린아이들 팬들의 또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두산 팬 어린이에게는 두리니 LG 팬 어린이에게는 엘린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는데 두린이들이 집에 갈 때 활짝 웃으면서 집에 아, 갈 수 있게끔 네.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중계진들이 네.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이 팬들이 오늘 승리를 평생 기억한다. 그렇죠. 아니 뭐 내년에도 어린이잖아요. 내년에 또 와도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선수들은 목숨을 걸어요. 네. 예. 워낙 또 두 팀이 이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또 어린이날 시리즈가 또 굉장히 또 흥행 카드거든요. KBO에. 구름 관중이 몰리고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티켓을 얻는 데만 성공하면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죠. 4시간 정도 그냥 어디 딱히 그런 거 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맥주도 한잔 하면서 치킨 먹고 그쵸.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아이들과 즐길 수 있으니까 네. 놀이동산 가면 힘들죠. 돌아다녀야 되고 또 돌아다니고 줄 서야 되고 하니까 예. 야구장 많이 오시면 뭐 응원하는 재미, 뭐 그렇죠. 치킨 먹는 재미 있으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린이날이나 주말은 예, 무조건 스포츠 경기장 가는 게 부모님들에게도 최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한화 어린이들은 이미 성불했다고 하십니다. 예. 동자승인가요? 예. 네. 요즘 어린이 팬들이 인생 2회차 같은 표정이 야구장에서 많이 나오죠. 예. 특히 이제 좀 성불하는 팬들. 네. 예. 지금 뭐 하나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어버이날 효도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사실 뭐 가장 큰 효도는 야구를 잘하는 거죠. 아. 네, 그 당시에 야구를 잘해서 사실 뭐 시즌 끝나고 연봉 협상할 때, 예,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야. 예, 부모님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네. 뭐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효도가 남은 것 같아요. 아, 장가가는 네, 거? 네, 예. 뭐 배디와 제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마지막 효도를 또 해서 또 이쁜 저를 왜 그러드려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저를 왜 그러드려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왜? 예? 예, 이제 뭐 손녀딸이라든지 손자 예. 이렇게 또 부모님께 안겨드리면, 예. 네. 그러니까 라디오니까 네. 뭔가 이제 그 뉘앙스는 네. 저도 결혼하고 유희관 씨도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배디와 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라디오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예. 행복하게 살게. 자, 네. 손 올려놓으시고. 아, 예. 예. 자, 아무튼 네. 유희관 씨 앞으로 온 문자들이 있습니다. 황리마니아님. 예. 황리마니아. 예. 유희관님 지난번 방송에서 베리가 추천한 야구 만화 H2 보고 오기로 했던 것 같은데 보셨나요? 아 사실 뭐 보질 못했습니다. 아. 이 H2를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만화방 가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질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세트 하나 시원하게 지르시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저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이 다가오는데. 언제죠? 네? 언제죠? 저 이제 6월 1일이요. 아 예. 그럼.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H2를요? 예.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독후감을 써도 꼭 써보시죠. 네, 네. 멘트로 독후감 하셔도 돼요. 멘트로? 예.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H2. 네. 예. 알겠습니다. 제 생일이 더 빠르네요. 언제죠? 저는 5월 15일. 아, 5월 15일이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H2를 먼저 보시고?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아, 여러 번 봤어요. 예.
일본에서는 의외로 이게 같은 작가가 먼저 그린 전작 터치 H1이 사실 공전의 히트를 했고 네. H2는 오히려 일본에서는 역대급 순위권에 못 들어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H2가 네. 확실히 잘 먹히거든요. 1을 드릴까요? 2를 드릴까요? 어떤 게 나아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H 둘 다 둘 다가 명작이에요. 그럼 둘 다 줘요.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어, 네. 네. 아, 예. 아, 올해 생일로 하나 주고 다음 해 생일에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 근데 좀 뭐랄까 감성적인 아. 센치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혹시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죠. 저는 예. 약간 그 4번 타자 왕종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림도 약간 그림이 그런 그림 좋아하고. 좀 와일드하고 네. 예, 역동적이고 남자들이 네.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뭔가 그 삼각관계 그런 러브 스토리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야구 만화를 보면서 꿈을 키웠죠 제가. 예. 어. 근데 만화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만화에서는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네네네. 이기고 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저는 막판에 두들겨 맞았을까요? 자, 5828님, 유법관님 땡튜브 구독자 별명이 희꿍이던데 어떤 의미로 짓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이제 뭐 땡튜브에서 이제 구독자 애칭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받았었는데 희꿍이가 온 거예요. 희꿍이의 뜻이 이제 희간이의 짝꿍. 어, 그래가지고 예, 예. 뭔가 같이 항상 옆에 있는다. 어, 그런 구독자들과 함께 한다. 그런 느낌으로 희꿍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어, 다들, 어, 꿍댕인 줄 알았다고. 아, 희꿍댕인 줄 알았다. 아, 힙팡? 네. 어, 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예,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구본철님 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등학생 때 친구랑 야구로 간식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 제가 공을 던져서 친구가 안타를 치면 친구가 이기고 안타를 못 치면 제가 이기는 거였는데요. 친구가 안타도 아니고 홈런을 쳐버렸는데 홈런 공이 학교 창문을 맞춰서 창문이 깨졌어요. 이럴 때 홈런 맞고 지갑 다 털어서 간식 사게 된 제가 진 걸까요? 아니면 간식은 얻어먹었어도 창문 깨서 선생님께 죽도록 혼난 친구가 진 걸까요? 오. 야구를 아, 이렇게 얼마나 배팅볼 실력이길래 홈런을 맞나요? 이렇게 올바른 또 친구들이 있네요. 그러게요. 사실 학교에서 야구하는 친구들을 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축구하는 친구들은 많이 봐도. 저는 저 때는 진짜 삼파전이었어요 완전히. 농구, 야구, 축구 삼파전이어서 네. 항상 그냥 종목을 골라서 놀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축구더라고요. 축구를 많이 예. 하고 야구가 아무래도 연장이 좀 필요하니까. 아, 연장이요? 장비. 아, 장비. 장비. 뭔가 야구를 무서운 종목 스포츠로 지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글러브도 사실 고가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글러브를 가지고 이제 막 캐치볼 할 때 그 쾌감이 네. 최고 아닙니까, 진짜? 캐치볼. 예.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야구 많이 했어요. 야구. 예. 시구도 하셨잖아요. 시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아, 시구 안, 두산에서 안 하셨어요? 그 개막전 개막식 사회는 사회를 봤었죠. 사회는 두 번 봤었는데 어. 시구는 거의 남자 아나운서한테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시구 그럼 하실 의향이 있어요? 있죠. 그럼요. 그럼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두산 쪽에. 별로 관중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워낙 두산 팬인 거 많은 팬분들이 알고 네네. 계시니까. 제 그 고등학교 후배이자 SBS 후배인 김환 아나운서가 시구를 한번 했었죠. 아 그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구는 제가 지도해줬습니다. 두산에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한화 팬이라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본이 없는 거죠. 아 예. 아니 진짜로. 배디 지금 시구 한번 하는. 저는 82년부터 원년 팬이기 때문에. 네. 82년에 몇 살이었어요?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났죠. 저는 그때부터 동대문 야구장도 가고 네, 그런 팬이었습니다. 시구 네. 프로젝트 제가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좋아하죠. 예, 예. 제가 말하고 제가 직접 가르쳐드릴게요. 영광인데요.
거예요. 아, 저 팬이었던 유희관에게. 네. 어. 근데 뭐 공이 빠르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저 은근 빨라요. 어. 근데 제가 아, 어깨가 한번 빠졌어 가지고. 아, 핑계 대신 거예요. 네. 아, 그 또 어떻게 어깨 근육이 받쳐줄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빠지셨어요? 예. 네. 아, 진짜 뭐. 어깨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스노클링 하다가. 스노클링 하다가 예. 뭐 상어를 만났어요? 아, 네. 상어를 만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확 하는데 이게 우드득하고 어깨가 빠져가지고 그 뭐였어요? 예? 상어가 아니에요? 비닐봉지. 아 진짜로? 네. 어... 제가 뭔지 느꼈느냐가 중요하죠. 어... 예. 그게 뭐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깜깜한 거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또 먼바다에 나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손에 뭐가 물컹한 게 잡히니까 어... 해파리 혹은 상어 이런 생각이 팍 나면서 네. 확 손을 제꼈는데 그게 이제 어깨가 빠져가지고 어... 예. 지금 괜찮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수술하자 그랬어요. 네. 귀국했을 때 그 어깨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자 이런 데가 있고 근데 이제 어깨는 수술하면 안 좋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섯 군데를 다녔습니다. 어... 그래서 오심제 오심제 그중에 이제 세 명의 의사 선생님이 네. 수술 없이 재활로 가자 라고 아... 해가지고 2대2였는데 딱 마지막에 그분의 그분이 야구 선수들 엄청 치료하는 분이었어요. 어 어디죠? 그 박진영? 아 예. 어. JYP. 어. 예 JYP 선수. 거의 유명하죠. 야구 선수 예. 많이 가죠. 거기 보니까 이미 그 야구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야구 잠바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그분이 많이 뭐 대표팀 닥터도 하시고 많이 그쵸? 하셨을 거예요. 예. 주로 LG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 뭐 많이 가요. 어. 선수들 다 아프니까. 예. 다 잘하는 대로 가게 돼 있죠. 네. 네. 그분이 거의 뭐 제일 잘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어쨌든 제일 잘하신다는 분들을 다 그 야구 어디 누구한테 소개받았지? 네? 나 뭐 야구 선수한테 소개받았는데. 누구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나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병원 어떻게 이렇게 누구 어? 통해가지고 연락하죠? 이종률 위원이었나? 이종률? 이종률 위원. 어 모르겠어. 하여튼. 하여튼. 어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네. 지금 괜찮잖아요. 아 근데 이제 수술 안 해서 재활로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걸로 너무 휙 하고 돌리는 느낌은 하지 마라. 아. 근데 제가 또 강속구 던지다 보면 네.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시구하러 와서 어깨 빠지면 너무 추하잖아요. 그럼 왼손으로 던지는 거 어때요? 갑자기? 네. 어 저 오른손 어깨가 있는데 원래 아. 쓰던 어깨가 있는데. 아 그래요. 뭐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야, 갑자기 떨리는데요. 네네. 예. 뭐 얘기하고 있었죠? 사연 얘기하고 있었죠? 네. 홈런 볼이 창문을 깼다. 네. 예. 아니 일반 학생인데 이 야구 실력이 좋은가 보네요. 아니면 학교 가까이에서 했나? 홈런 진짜. 홈런이라면 아. 멀리서 해서 이 창문을 맞췄을 텐데 아 누가 봐도 인필드 플라이인데 창문이 깨졌다. 네. 그냥 바로 학교 앞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겠네. 야, 그 창문 깬 것 때문에 죽도록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에 그 앞에서 운동해서 맞은 혼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 그래도 창문을 깬 친구가 이긴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선생님한테 뭐, 창문을 깨서 홈런, 혼날 수는 있지만, 네. 또 홈런도 쳤고, 또 간식을 얻어 먹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술자리 무용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학창시절에는 막, 창문 유리, 학교 유리 깨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혼나고 그랬어. 내가 배트 들면은 난리나. 그렇죠. 네. 남자들 항상 무용담이 이제 네. 군대 얘기랑 그렇죠. 이제 스포츠 운동 얘기 네.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대호였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구본철님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 배팅볼 투수였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죠. 맞으면. 그렇죠. 네. 네. 저도 항상 이 제공을 잘 친 선수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가 잘 쳤죠? 제공은 이제 홈런은 이제 최정 선수. 아. 최정 선수가 잘 쳤고 거의 이제 문학 경기장 가면 이제 응원가 소리보다 그 백호동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거의 문학은 이제 홈런을 치면 예, 예. 백호동 소리가 나거든요. 아, 네. 슬픕니다. 통산 이 홈런 기록을 네네네. 거의 뭐 제가 많이 만들어줬다. 아~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선수 막판에는 노시현 선수에게 아~ 네, 홈런을 많이 맞았고 그 작년 홈런왕이 밑거름이 저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정 선수 역대 기록에 지분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있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은
친구가 이겼다. 친구가 이겼죠. 네. 9번철님은 패했다. 패했습니다. 배팅볼 투수. 네. 예. 자 그러면 배팅볼 투수인 것도 좀 좀 짠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예. 어 그냥 훈방 조치. 네. 훈방 조치하셔가지고. 아니면 배팅볼 구속. 아니 아니. 아래랑 볼 구속. 아니 아니. 훈방 조치하시고 레슨장 가셔서 연습을 더 하시면. 아 더 해라. 아 더 해라. 예. 요즘 던지는 레슨장도 있죠. 있죠 있죠. 예. 네. 옛날에 홍대에서 네. 저거 던졌을 때 막 그 128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요? 홍대에서 던지는 거 구속이요? 예. 아 진짜로? 예. 물론 이제 기분 좋으라고 좀 올려주는 거죠. 어, 나 진짜 방금 지혜은 같았어. 뭐가요? 아 진짜로? 지휘관. 어? 끔찍한 본종이네요. 어? 끔찍하네요. 예. 예. 형 체중 아니에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차단해드리고요. 네. 예. 뭘 또 차단을 해? 네. 그거 거기 나오는 구속은 기분 좋으라고 나오는 거겠죠? 거의 술 마신 사람들 확실한 정확한 구속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제 거리도 짧잖아요. 그렇죠.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체중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원석의 큐 사인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유희관도 거의 가면 160이야. 뭐 딘딘이 하나 보네. 뭘 다른 방송까지 챙기려 그래. 아, 이거 딘딘이 지나갔길래 한다. 딘딘이랑은 또 저랑 또 의형제죠. 또. 의형제가 몇 명이야? 응? 어? 예인이 카톡 왔다. 응? 정예인. 조만간 날 잡겠다. 나 한 1년 쉬면 안 돼? 유희관이 DJ하고? 조만간 날 잡겠다는데? 조만간 잡으시죠. 나. 정예인? 응. 아니, 그렇게 모이세요. 아이. 네. 형이 빠지면 무슨 셈이야. 매니저 호출한 거네. 차대라고. 조만간 날 잡자 그러고 태우러 와 그런 거 아니야? 어? 찬 어딨어? 어? 태우러 와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오늘 NBA 재밌던데. 아 레이커스 졌어. 봤어? 네. 와. 아니 20점 차를 뒤집히냐. 저도 농구 좋아하니까. 와 오늘 자말머리. 마지막. 버저비터 슛. 그 데이비스 너무 불쌍하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거 수비하다가. 뒤에서 어 보다가 툭 걸렸는데 우당탕 하고 뒤에 넘어져가지고 기절한 사람처럼. 근데 덴버가 확실히 디펜딩 챔피언이라 잘하더라고. 눈썹형. 제가 많이 알죠 모든. 약간 올림픽의 전 종목 해설자 이런 걸로 한번 가가지고. 제가 또 레슬매니아 해설도 했었잖아요. 요키치는 너무 무서워. 와 근데 마지막에 르브론 진짜 잘했는데 막판에 3점 4쿼터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 약간 들어가면서 수비 넘어지면서 노마크 3점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맞은 거잖아요. 그거 하나 딱 버티고 그거 딱 성공했으면은 경기 끝내는 거였는데. 근데 20점 차를 잘하더라 근데 덴버가. 아 근데 플레이오프 경기가 너무 많아. 이거 뭐 7전 4선승제예요? 이게 7전 4선승. 근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8강 전체로 보면 16강 뭐 이런 느낌이니까. 힘들 것 같아. NBA는 경기 자체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포스트 시즌이 진짜 NBA는 뭐 한 거의 절반 막 진출해가지고 하는. 이번 주 일요일날 봐야지 축구. 10시에. 토트넘. 아스날. 나가서 술 안 마셔? 네? 나가서 술 안 잔 않아? 같이 마실 거예요? 나 일해야지. 뭐 일요일 날? 응? 뭐 하는데? 아 K리그. K리그를 무슨 10시에? 집안 갔다 오니까. 어 어디 가요? 멀리 가. 어디? 또 말 끊으려고 이거 드네. 아, 또 자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의 팬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함께하는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진진자라님 거 가보겠습니다. 미모의 여성분이 지하철역에서 형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옆에 저도 서 있었는데 저한테 눈길도 안 주셨네요. 그 이후로 형이 자꾸 역시 내가 너보단 낫지 라고 얘기하는 게 어이없어서 성형외과에 견적만 뽑으러 갔다 왔어요. 형은 짝상꺼풀이라 눈도 찝어야 한다고 저보다 돈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러면 제가 이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진 건가요? 미모의 여성분이 지하철역에서 번호를 물어봤다. 근데 이제 눈길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주고. 예. 본인이 이제 형이랑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형이 잘생겼으니까 형한테 물어봤겠죠. 그렇죠. 네, 동생이 잘생겼으면 동생한테 물어봤을 텐데. 이거 하니까 또 그 정리했네. 그 약간 헌팅 그게 또 생각이 나네. 걸그룹 헌팅 썰. 예. 진짜 리얼이었어요. 정유인 씨는 본인을 못 알아봐서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게 일이 커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매니저입니다. 제가 나서가지고 제 매니저거든요. 약간 예. 그랬었는데. 유희관은 알아봤나요 그분들이? 아 진짜 매니저인 줄 한 거 아니에요? 슬프게? 그분들은 사실 이 정유인 씨한테 이미 눈이 다 가 있었어요. 아~ 네, 그 남자, 그 자기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여성 두 분이. 네. 저는 거기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길에서 저희 대기할 때. 근데 사실 뭐 저를 못 알아보는 것도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네. 지켜드렸습니다. 제가. 예. 네. 유희관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네. 예. 자, 아무튼 형보다 훨씬 못생긴 동생의 사연인데요. 근데 이제 견적 뽑으러 갔더니 견적은 오히려 형이 더 많이 나왔다. 사실 이거 잘생긴 분들도 견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못생겨야지만 견적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풀 패키지로 견적 뽑아달라 그러면 네. 이제 범위에 따라서는 뭐 견적은 어느마든지 또 고무줄이니까. 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쌍꺼풀 짝이기 때문에 하나를 또 해야 되고 뭐 이게 추가가 된 거라서 네. 견적이 더 나온 건데. 아니 베리는 본인 얼굴에 만족하세요? 아 저는 뭐 만족도 불만족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은 얼굴이다. 내 얼굴이다. 제일 자신 있는 부위. 뭐 자신 있는 부위 딱히 없는데. 네. 예, 자신 있는 부위 딱히 없습니다. 예, 혀. 혀? 예. 혀가 어떻게 왜 자신? 아 생긴 거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니 난 가장 예. 자신 있는 부위가 혀. 그럼 혀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 혀로 먹고 사니까. 아 혀로. 예, 혀로 먹고 사는 거지. 뭐 아, 제가 이제. 아니 목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대. 네. 아 근데 성대만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성대, 혀, 심지어 코까지 중요합니다. 예, 코가 막히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저 뭐 비염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코맹맹이 소리 났어요. 예, 이게 다 하나의 어떤 한 몸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성형외과 가서 만약에 한 부위를 고쳐야 된다. 어디 고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딱히 고치고 싶은 게 없긴 하지만 만족하시나 봐요. 뭐 만족도 불만족도 하죠. 그냥 저는 어차피 견적 뽑아봤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쌍꺼풀 해볼까요? 쌍꺼풀? 예. 쌍꺼풀 어떻게 하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완벽해요. 제모. 네? 제모. 제모요? 제모. 왁싱이? 수염 제모. 뭐 아, 제모. 예. 아니, 제모라고 해가지고. 아니, 얼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몸으로 가? 얼굴 얘기해도 왜 몸으로 가? 아, 예. 네. 예. 없어요. 저는 약간 턱? 그쵸. 예, 왜냐면 여기는 계속 면도하잖아요. 아니, 제모보다는 약간 여기 턱선이 좀 나오게. 아, 턱선은 제가 약간 무턱이어가지고. 그게 네. 이제 유희관의 어떤. 시그니처 아닙니까? 아니 좀 날카로운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분들의 턱선을 좀 유희관이 턱선이 있으면 뭔가 유희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턱으로도 이제 종이를 벨 수 있게끔 날렵한 턱선을 좀 만들고 싶어요. 왜? 근데 정말 아니 둘이 지금 왜 그래? 뭐랄까 턱선이 예 그럼 무희관이다. 어? 무희관 네 면도날 면도날 턱선 그렇죠. 네 이게 턱선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아니 어렸을 때 있었죠. 아 어렸을 때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잘생겼어요, 귀여웠어요. 잘생겼어요, 귀여웠어요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잘생겼어요. 붙어 있었습니다. 네, 잘생겼습니다. 네. 증거 사진 있나요? 있죠, 핸드폰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드려요. 턱선 있어요 그때는? 이때요? 있죠. 이때요. 기대되네요.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중학생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생 때까지는 잘생겼다? 네.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뒤틀렸다. 2차 성징이 얼굴로 왔나? 어, 고등학교 때 무너졌다. 오! 네. 이야. 아, 이거 땡스타에 올리셨네. 네,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에요. 오. 네. 이거는 땡스타니까 공개도 되죠? 어, 돼요, 돼요, 돼요. 예. 네. 예, 예. 오. 네. 잘생겼는데요? 네. 잘생겼는데, 뭔가 턱은 조금 미심쩍은 게 있네요. 턱이요? 예. 이때부터 그랬나? 턱이 약간 이미 이때부터. 네. 조금 위태로운 느낌이 있는데. 무사 말로였나요? 위기였네 이때부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형이 진... 형이 이겼다. 어, 저도 진진자라님이 졌다. 예. 이거는 네. 어떻게 네. 형이 질 수? 그 성형외과도 될 사람을 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 연예인급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밑그림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수술을 하고 와 이 병원에서 이렇게 잘생기게 네네네. 바뀌어졌다. 약간 이런 게 네, 있으니까. 근데 진진자라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 꼭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예. 꼭 하실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면 어떻게 뭐 네. 예, 저 해드리고 어.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어. 양심의 어떤 제동이 걸린 상황. 그렇죠. 예. 완벽하게 바꿀 수가 없었나 보죠. 성형외과도 큰 병원 있나요? 네? 성형외과도 큰 병원 있어요? 아니 뭐 드라마 보고 그러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죠. 큰 병원으로 네, 가셔야죠. 예. 예, 진료 일에서 써드릴 테니까. 네. 그래요. 성형외과 의사도 보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자, 형님이 승리, 동생은? 패. 패. 하지만 어떻게 구속 굳이? 네. 구속해요? 아니면? 아니 결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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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성형외과 가면 돈 들 텐데 벌금형 아, 하면 또 돈 두 배로 들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도 훈방 조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방 조치. 네. 예. 자 2399님 소개해주시죠. 네. 찜질방 불가마에서 모르는 사람과 승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최후의 2인이 저희였는데요. 괜히 승부욕에 불타서 꿋꿋하게 앉아있었더니 그분도 절 힐끔거리면서 티나게 의식하더라고요. 한참 그러다 아유 못 참겠다 한마디 남기고 후다닥 나가셨어요. 이건 제가 그분과의 승부에서 이긴 게 맞나요? 근데 전 약간 탈수 증상이 와서 하루 종일 누워서 물만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제가 진 건가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 네. 불가마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과 쓸데없는 승부를 하고 네. 결승전을 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불가마나 사우나를 잘 안 갑니다. 아~ 뜨거운 걸 싫어해가지고. 저 열이 많아서. 열이 많아서. 예, 이런 데 왜가 있지? 이런 생각이. 예. 열이 많은 거예요? 화가 많은 거예요? 둘 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주에 불이 많아요. 아, 사주에? 사주 보통 8개 잖 않습니까? 4개가 불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안 맞나? 왜요? 제가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나무예요? 네. 어쩐지 옆에 있으면 다 타는 느낌이야, 내가. 직화구이. 직화구이. 예. 예. 아 이거 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찜질방 사우나 가면은 이제 누가 나가기 전까지 약간 계속해서 참으시는 적이 있고 저는 이제 선수 때나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냉탕 들어가잖아요. 예. 냉탕 들어갔을 때 약간 먼저 안 나가려고 참았던 있어요? 오히려 냉탕에서 좀 참아요? 네. 냉탕에서 좀 참으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참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내가 더 강한 느낌이라고 할까? 아 내가 네. 늦게 나가면? 네. 늦게 나가면.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이분은 진짜 혼자서 챔피언스리그 한 거죠? 네. 다른 사람들도 의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을 혼자 리그에 끼워들어가지고 최후의 2인 결승전을 했다. 네. 예. 그리고 내가 이겼다. 근데 이제 탈수 증상이 왔다. 네.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쉬었다. 네. 근데 이분도 좀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냥 나가도 되는데 아유 못 참겠다 이러고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분도 지고 싶진 않았어. 내가 봤을 때. 미리 리그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두 명만큼은 확실히 서로 의식하면서 대결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아유 못 참겠다 하고 나가신 게 이분도 좀 의식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사우나 챔스, 네. 싸챔스. 싸챔스. 예. 네. 환청 들은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어지러지려가지고 지금 방금 못 참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나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아유 못생겼다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네.
싸챔. 네. 어, 아유 못생겼다 이러고 나갔는데. 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어지러질 않테니까. 사실 어지러워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럴 때 바로 앉아줘야 돼요. 어, 앉아주거나 네. 그걸 먹어야죠. 식혜와 삶은 계란, 맥반석. 미역국. 그 맛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우나는. 저는 미역국이 최고더라고요. 불가만. 네. 안 가신다면서요? 아니, 가본 적은 있죠. 아, 가본 적은 네, 있어요. 가본 적은 어, 있는데. 네. 이제 계란은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좀 배부르고 미역국이 잘 넘어갑니다. 진짜. 미역국. 예. 먹고 싶네요. 회오리공법으로 싹 해가지고. 회오리공법으로? 예.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건더기 안 붙게 그릇에. 어, 예. 스킬이 장난 아니지. 먹 스킬이 장난 아니지. 그럼요. 예. 예. 근데 탈수 증상이 또 하루 종일 오셔서 물만 마시고 쉬고 있었다고. 예. 어... 굳이. 굳이 이런 예, 미련한 대결을 할 필요가 있나. 예. 그냥 이게 오래 있어도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사우나마다. 딱 그 시간만 있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미련한 대결에서는 승자가 진 거다. 승자가 진 거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유 못생겼다. 이게 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유 못났다.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다. 져준 게 이긴 거다. 어. 그쵸. 그럴 수 있죠. 할 만큼만 하고 네. 전해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분은 졌다. 졌죠. 네. 근데 지금 누워있는 분인데 어떻게 네? 구속해요? 누워있는 분이요? 예. 어, 그러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아, 예. 지금 누워 있는데 거기 그 수갑 채워놓고 아, 예. 어, 예. 회복되면 구속하는 걸로 채워야죠. 병보석. 예. 도주 의료가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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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학다리좌님 혼자 벚꽃길을 걷고 있으면 자꾸 주위 커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사진의 진심인 커플한테 잘못 걸렸어요. 좀 밑에서 다시 찍어줄 수 있나요? 나무가 좀 더 잘 나오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고 사진을 계속 다시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일부러 눈 감았을 때 포즈 제대로 안 잡았을 때만 골라서 엉망으로 찍어주고 사진 확인하는 사이에 도망쳐버렸네요. 이건 과하게 사진 요구한 이 커플이 잘못했나요? 아기로 사진 이상하게 찍어준 제가 잘못했네요. 뭐 얘기만 들었을 때는 둘 다 좀 잘못이지 않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예. 사실 뭐 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찍어달라고 그러고 요구 사항이 좀 심하면 그것도 좀 약간 좀 사진 찍어주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커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는 거다. 신독립운동이다. 용감한 시민상감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은 커플이 아니었나 보네요. 학다리자님. 학다리자님은 솔로죠. 어. 베텐러잖아요. 어. 예. 베텐러는 다 솔로입니까? 거의 뭐 십중팔구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 예. 가끔 커플들도 와요. 구경하려고. 아, 예. 구경. 예. 아 이게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아니 그냥 어, 솔로들은 이런 얘기하고 이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어. 어. 예. 기만하려고. 기만하려고. 예. 어. 그렇군요. 어 근데 또 사진 찍어줄 때는 또 좀 이왕 찍어주는 거 잘 찍어주는 것도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눈 감았을 때 찍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뻥이거든요. 눈 감았을 때 어떻게 포착해서 찍어요, 그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찍다가 자연스럽게 눈이 감아지는 건데 제가 보기엔 학다리좌님이 사진을 못 찍는 분이에요. 어... 예. 그래서 아마 사진 보통 사진 잘 찍으면 은근히 여자분들이 친구가 됩니다. 어. 사진 찍어주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예. 아니면 이 학다리자님이 진짜 이 포토그래퍼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눈을 아. 감았을 때를 잘 찍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아, 오, 일부러 플래시 터뜨리고 막 이러면서. 네네네. 예. 제가 보기엔 여사친도 없는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니시고요. 예. 그렇군요. 아무튼 네. 포즈 안 잡았을 때. 오히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막 스냅, 어 스냅샷 되게 잘 나왔다 막 이러면서 커플들이 어. 어 되게 자연스럽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진을 확인했는데 막 공중부양돼 있고 막 네 그럼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일단 이분이 이겼는데 이겼고 누가요? 아 이분이 졌는데 학다리자님이 예 학다리자님이 졌는데 네. 구속은 커플 하는 걸로 어 예. 커플 따로 커플을 예 커플이니까. 네. 커플이니까. 네네. 커플은 다 구속인가요? 구속. 그래야 이제 베테너들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좋아하실 겁니다. 아, 예. 그럼 구속시켜야죠. 구속으로? 네. 그냥 구속하고 그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같이 못 같이 못 있게. 네. 어, 독방으로. 독, 뭐 독방은 아니어도 네. 어쨌든 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어, 예. 좋네요. 그런 식으로 네. 정의 구현하도록. 이겼지만 진 걸로.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호적 메인트님 거 소개해 주시죠. 친구가 빠른 97년생인데 갑자기 97들이랑 친구 맺기 시작해서 족보가 꼬였어요. 전 엄연히 96인데 그 친구 때문에 다른 97들이 저랑 맞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97들이 저에게 야! 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어. 이거 그 친구들이 예의 없는 건가요? 제가 꼰대인 건가요? 어. 아니면 대인배처럼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승자로 칠까요? 어. 네. 이 빠른 생일 때문에 꼬이는 상황인 거죠. 네네. 이제 이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졌죠. 네네. 없어졌는데 뭐 아직 살이 많이 남았으니까 네. 이 빠른이 적용됐던 세대들도 네. 한참 살아야 되는데 네. 계속 족보 꼬이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학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번으로 하면 이게 빨리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번도 재수나 삼수한 사람들은 또 애매해요. 어, 예.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친구가 문제라기보다 그 친구의 친구들, 97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97들이. 예, 예. 사실 뭐 이러면은 다 그냥 편하게 지내자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친구 하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소수 아닙니까? 아, 그래요? 보통은 좀 이거는 아, 그래도 동생인데 네. 예,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그 빠른이 누구 있지 않았어요? 배텐 멤버들 아, 중에? 배텐노 중에? 빠른.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계속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나? 아니었나? 아, 그래요? 네. 어, 일주호터랑 유지혜가 93인데 혹시 빠른도 있나요? 빠른 없나요? 어, 어디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네. 어느 모임이랑?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예. 빠른 요요 성재형이다. 빠른 요요. 예. 네. 그거는 이겼네요.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예. 민감하거든요, 나이에. 그렇죠. 나이, 학번. 뭐 이렇게 군번 이런 거에 민감할 수 있는데 네. 어. 대인배처럼 받아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대인배가 아닌 거죠. 속으로는 지금 열받고 있는 거죠. 친구가 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야라고 한다. 네.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이었으면 그냥 이제 안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뭔가 안 받아주면 안 되는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야구 선수들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있죠. 나이로 있죠. 가나요? 아니면 경력 뭐 이런 걸로 가나요? 무조건 나이예요. 무조건 나이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졸이 있고 대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입단이 입단 연도는 다르지만 나이로. 네, 나이로. 학번에 가까운 거죠? 학번. 네, 학번에 가까운 거죠. 네. 연봉 순서 아니고? 연봉 순서요? 예. 아, 그럼 뭐 저보다 형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 네. 그렇죠. 서열을 제일 잘 따지는 게 운동부 쪽이니까. 그렇죠. 예. 어. 학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고등학교 예. 학년. 이게 학번보다. 네. 운동선수들은 또 이제, 예,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 이제 유급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중고등학교 때? 네네. 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오. 근데 만약에 같이 학교 생활을 다녔다. 예. 그러면 이제 유급을 하면 그래도 선배의 대우를 해주죠. 아, 같은 학년이 되더라도. 학년이 되더라도. 네. 근데 막 중학교 때 유급을 했어요. 그래도 따져주나요? 아, 근데 그거는 안 따져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건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구속순으로 하면 안 되냐? 구속순이요? 예. 어떤 구속순이? 그 공빠르기 순. 그럼 전 아직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어. 네. 사실 나이가 깔끔해요. 나이가 깔끔하죠. 예, 이게 다른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람이 저한테 뭐 그냥 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예, 사회적 그 차원에서 네. 반말하는 건 좋아합니다. 아, 반말하는 거? 예. 어. 근데 야자타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정색을 하시던데. 어, 야자타임은 저만 손해보는 거니까. 어. 예. 사실 야자타임은 그 자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손해거든요. 그렇죠. 하기 싫어하죠. 예. 네. 근데 사실 그날은 저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그였는데 네. 이종범이 엄청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어... 충격받았어요. 많이 충격받았죠. 네. 근데 휘파람 잘 불더라고요, 진짜.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승자인 겁니까? 승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승자가 없지 않아요? 그냥 어찌됐건 지금 대인배처럼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다 같이 좀 사이좋게 네, 지내면 어떨까. 네. 그냥 늙었으니 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97년생인데 뭘 늙어요. 97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엄청 네, 97학번도 아니고 97학번이 늙은 거죠. 네네. 예. 아니, 97학번도 뭐 늙었습니까. 예, 네. 적당한 사회 지도 사회를 이제 끌고 나갈 리더들의 나이. 네. 예. 그렇죠. 예. 앞으로 저희 또 배튼을 열심히 들어줄 그런 나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잘 보여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거는 호정메이트님 패자. 하지만 훈방. 훈방. 네. 진국진님 거.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장 보러 갈 때 아내랑 누가 운전할지 기싸움을 합니다. 둘 다 운전하기를 귀찮아해서 항상 갈 때는 제가, 귀가할 때는 아내가 합니다. 근데 나갔다가 식사라도 하고 오는 날은 아내가 밥 먹고 당 충전돼서 졸리다면서 저한테 은근슬쩍 운전 미루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니까 얄미워서 집 다 와서 거친 급정거로 아내를 과격하게 깨우곤 하는데요. 이거 제가 이긴 거 맞죠? 그래도 운전 안 한 아내가 승자인가요? 운전. 야, 저 이건 저는 사실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근데 운전은 거의 이제 남녀가 있으면 거의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예, 저는 운전하는 걸 즐깁니다. 배타 MT 가면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녀요. 아, 진짜로? 다들 뒤에서 편안하게 자라 그러고. 예. 음악만 선곡해라. 음악만 선곡해라. 예. 1초 제가 있잖아요. 듣기 위한 게. 1조 더 확실한 애가 들어왔네. 예. 각자 파트가 있으니까. 네네. 예. 아, 그래도 이 남성분이 그래도 운전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아내가 운전 실력이 더 뭐 뛰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집안일하고 뭐 육아하면 힘들기 때문에 멋있게 남자가 운전을 해줘야지. 네. 아니, 근데 운전 겨우 대신 해준 거 가지고 네. 집 다 와서 거친 급정으로 아내를 과격하게 깨운다. 이게 부부 사이 맞나요? 아니죠. 상상 사연 아니에요 이거? 결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상상 사연도 옵니까? 그럼요. 예. 상품 받으려고 상상 사연 많이 보내주시죠. 예. 채팅창도 이제 저런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예. 근데 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나 운전하는 걸 약간 생색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아내를 굳이 뭐 어차피 본인이 운전을 해온 건데 굳이 가격하게 아내를 깨울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뭐 다치기라도 한다면, 네. 본인이 더 손해 보는 일이 많을 텐데 집에서. 그렇죠. 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은 구속시키고. 네. 아내분께서 얼마나 면회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예. 운전하기 귀찮아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이유헌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맥주집에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좀 했어요. 친구가 너무 티라서 그런지 왜 그랬어? 무슨 소리야? 그게 뭔 상관이야? 등등 너무 공감을 못해주길래 친구 맥주잔에 거품 9:1 비율 맥주만 부어줬어요. 취했는지 자기가 뭘 마시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고민 상담하려다 상처만 입은 저와 맥주값은 더치페이하고 거품 맥주만 먹은 친구 둘 중 누가 승자인가요? 네. 친구한테 고민 상담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저는 고민을 좀 들어주는. 들어주고. 네,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럼 유희관에게 고민이 생겼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갔을 편이세요? 저는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러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은 많이 들어주는데 항상 네 얘기를 하는 건 못 들었다. 제가 고민을 그렇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저의 고민은 그냥 제가 해결하는 한다? 게 낫다. 사실 뭐 그분들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속이 좀 편할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고 해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나의 고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저 베텐러들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은 좀 베텐 회식을 또 언제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네?
회식은 어쨌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긍정적으로 네네. 바뀌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만 안 놀러 온다면? 아, 집에만? 예. 어. 아유, 집에 무슨 집에 가요.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 이분, 요즘 고민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고민이 뭐 살 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뚱뚱하다고 못 느끼는데 그냥 키가 크셔. 아니에요. 네. 그래도 그 급격하게 최근에 쪘기 때문에. 몇 킬로 찌셨어요? 한 10킬로? 예. 어, 진짜로 뭘 예. 먹길래? 양고기요. 아, 양고기. 카타르 가가지고. 오. 예. 근데 또 빼면 금세 빼시잖아요. 금세 예전엔 금세 뺐는데 네. 요즘은 금세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빼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6월쯤이면 또 파리 올림픽.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아 예. 파리 가시네요. 파리 가야죠. 그때 그럼 배텐은 어떻게 됩니까? 배텐? 유희관이 유희관의 텐? 아 진짜로. 또 하나의 옵션이다. 아 하나의 옵션이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분은 거품 맥주를 친구에게 9:1 비율로 부어준 이분 혹은 거품 맥주만 먹고 고민 상담 안 해준 친구 누가 승자입니까? 요즘 근데 거품 맥주가 또 괜찮다는 분들도 그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품을 네. 너무 걷어내고 마시면 오히려 더부룩하고 네. 거품이 좀 같이 있는 맥주가 맛있고 네. 속에도 좋다 네. 이런 연구 결과 어디 나오지 않았나? 연구 결과예요. 근데 네, 이제 그쵸. 거품만 있으면 그건 안 좋겠죠. 거품만 있으면 거의 뭐 들어오는 게 없겠네요. 예. 네. 저도 거품이 좀 있는 게 맛있어요. 너무 거품 없으면 네.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그 거품을 약간 입에 묻히면서 먹는 약간 아, 뭐 카푸치노 마시듯이?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꼴사납잖아요. 네? 유관 씨는 거품 묻히면서 마셨어요? 저 아니 그거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는 거 아니에요? 수염에? 수염이든 어디든. 네. 그렇죠. 네. 왜요? 왜요? 시크릿 가든 느낌. 네, 시크릿 가든. 네. 마시면서 딱 쳐다보면 닦아주고 싶고. 누가? 누구는 닦아주겠죠. 네. 네. 누가 승자입니까 이거? 저요. 저는 이유원 씨가 네 승자가 아닌가. 승자다. 네. 이 층에서 뭘 마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취해서 뭘 마시는지 모르면 굳이 이 거품 맥주를 따라줬어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유원 씨가 패인 것 같은데. 저도. 네. 네.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예. 생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T라서 네. 그냥 정말 이유원 씨의 이야기를 그냥 해결할 것들을 뭘 좀 이제 들어본 건데 제가 보기엔 이유원 씨의 고민이 답이 없어요. 예. 답 없는 얘기를 T 친구한테 한 겁니다. 그 친구는 뭐하러 그래? 왜 그래? 하지마. 그냥 이런 건데 네. 이유원 씨는 지금 답 없는 문제를 친구한테 떠넘기면서 거품 맥주까지 마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유원 씨가 노답이다. 그렇죠. 예. 만약에 거품 맥주를 따라줬는데 친구가 이게 뭐냐고 화를 내거나 약간 그랬으면 뭐 이유원 씨가 이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뭘 마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거품 맥주가 아니라 그냥 맥주 마셨다고 생각을 그렇죠. 할 거예요. 이 친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네네. 쟤는 사연 뭐 딱히 고민이 해결 방법이 없네. 이걸로 결론 내려버리고 네. 예.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원 씨 그 고민과 함께 어떻게? 이유원 씨요? 예. 구속시켜 벌금. 네? 벌금? 구속시켜요. 구속시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희관 씨가 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제가요? 나 뭐 한 게 없는데? 아, 방금 내렸잖아요. 아 그래. 네. 뭐야? 폭탄 네? 폭탄 돌리기 했죠. 아니.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유희 판관. 힉 판관. 배성재 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함께 해봤는데요. 사연을 보내신 분들께는 선물로 선블럭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 달 6월에나 만나겠네요. 그러게요. 예, 그 사이에 뭐 저희가 홍보해드릴 거나 뭐 계획 같은 거 앞으로의 일정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 뭐 요즘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더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텐 나왔으면 좋겠고 예. 6월에 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저에겐 중요한 계획이다.
6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6월 1일이요. 아, 또 6월 1일이네요. 네네. 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셨을 때 이제 생파해야겠네요. 저희 베텐에서. 아, 그래요? 예. 생파도 해줘요? 생파해드립니다. 아, 회식해줘요, 예. 그냥. 아, 유희관 생파. 네. 6월 1일 당일에는 뭐 하세요? 당일에는 예. 제가 어디 친한 형님이 결혼을 해서 아. 네, 결혼식에 갑니다. 어, 그래요? 예. 남의 결혼식에 생일날? 네.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예, 예. 언제 하세요? 6월 1일날 한다고 해서. 아, 토요일이네. 네. 제 생일이라고 했더니. 아, 유희관 그럼 오는 날 자체가 방송일이네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닌가? 아. 토요일이지만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따로 그러면 따로 한... 그러니까 녹음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맞아. 토요일 방송. 네. 6월 1일이 또 유희관 씨 그 생일이 방송일이기 때문에 네, 네. 예, 한번 그러면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2주 동안 고생하셨고 6월에 뵙겠습니다. 네. 자,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성시경 너는 나의 봄이다 시크릿 가든 OST 중에서 드립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덥다 여기. 언제 이게 공조가 틀어지지? 이거 여름에도 이래? 여름에는 춥긴 추운데. 아니 근데 다 막아놔서 이걸 다 열어놔야 돼.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 아 이거 틀면? 네. 그럼 그게 오디오에 들어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좀 가둬놓는 편이. 틀어놓고. 여름에는 조금 춥긴 추운 건데 여기 자체도. 추워요 여기가? 여기 자체가 방송국이 좀 춥긴 추워. 근데 좀 추워야 돼. 출연자들은 열이 오르거든. 그럴 수 있지.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되나? 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 근데 라디오 11층이 원래 항상 내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시원한 층이었는데 언제부터가 더워졌어. 5월 23일 날 거네요. 네, 5월 23일 날 와가지고 6월 달 거 하나 따고. 근데 그때 이제 6월 1일 거를 따게 돼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나? 10시에는 생방이에요? 김지우. 편집으로 빨리. 예은이도 들었나 본데? 뭐야? 아, 진짜로 이렇게 왔는데? 좀 이따 갈 거지? 왜요? 응? 아, 한 시간 갔다 올게. 왜요? 안녕하세요. 다 열심히 듣나 봐. 근데 뭐 예은이 얘기 뭐 했지? 아 진짜로가 그 자기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하니까 지혜은 같다고 해서 보내봤어요 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거 아 나는 뭐 듣고 뭐 내가 무슨 말해서 아 진짜로 이거 한 줄 알았는데 10시야 몇 시 끝나요? 11시 1시간 만에 생방은 늦게 끝난다 딘딘이 하고 있나?
6번 방에서 하지? 네, 저쪽. 어디? 저쪽. 방. 제일 맞, 안쪽에. 원래 여기 사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아마 인견 한번 중략한. 진진이 아까 지나가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방전에 놀러 왔어요. 뭐야 사카이는 어떻게 바로 아시지? 어? 왔어? 안녕하세요. 응. 어? 여기 또 이게. 응? 왜 일어났어? 가야지. 좀 앉아서 가야지. 뭐 일어나? 응? 이분들한테 소주 한 10분이야. 무슨 10분? 크크. 사카이 원래 난해한 옷이 예쁘지 않아요? 난해해요? 뭔데? 이거 아니 이걸 군복이야? 나 진짜 군복이라니 오빠 이 오빠 쓰레기네 하고 싶어 너무 웃기다 언제 끝나신 거야 지금? 새 옷이네 맞아요 이번에 일본 놀러와서 샀어요 아 협찬 아니고? 재단 재단입니다. 협찬 받고 싶다 사카이에서. 사카이에서? 사카이 일본 거야? 일본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에서 사면 훨씬 싸? 훨씬 싸요. 훨씬. 얼마나 비싸? 몇 퍼센트? 30%? 30%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왜 다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한번 털어야 돼 나라에서. 뭘 털어?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엄청 비싸져. 진짜. 아 그래서 원래 막 일본 이런 데 가서 명품도 사고 이러면서 쇼핑 여행하는 분들 많잖아요. 다 할게요? 한번 다 할게요. 아니 넌 왜 이렇게 하길래. 아 그게 콜라보구나. 카라필은 콜라보구나. 아. 맞아. 아니 한국엔 아예 없던데요? 그냥 가서 예뻐서 샀는데. 색깔이 이쁘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니 형 티지? 어? 티. 아니야 F. 완전 F. F야? FF 오빠 뭐였죠? 엔토피셨나? 나 ESFJ FJ 민초지영 그럼 이렇게 보면 오빠라고 하는데 저번에 방송 나와서 유이간 야구선수님 막 계속 나던데 아니야 오빠라고 했어 아니야 그 처음, 러블리즈 처음 애들이랑 유이간 선생님이라고 했고 걔네는 약간 춤추시는 거 그날 이후로 한번 봤더니 떠요. 아니 그 알고리즘에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 야구 선수인지 아, 몰랐다고 맞아. 말했잖아. 아 근데 어찌 보면 집에 가서 찾아봤다고 최강 야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최강 야구? 아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잘하시니까 입담 이러신데 어떻게 그렇게 야구 좀 하는 개그맨. 아, 아. 불펜 좀 주사줘. 다 드시네요. 볼펜 좀 주워 주실래? 어 고마워. 아 근데 문득 궁금하다. 안 돼는 뭘까요? 이게 응이니까. 아니오는 뭐지? 아 그것만 아는 거야? 그 인도분 안 주워 줬는데 내 볼펜 주워 줬네. 아니요. 어, 차별하네. 이제 또 나 이제 가면은. 저 오빠 쓰레기야. 아, 선수들이 비행기 탄 적 있어? 선수들이 단체로? 아 축구팀 예전에 탄 적은 있었는데 국가대표팀? 제가 잘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긴 없다. 강동원 씨 탔을 땐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
약간 운동선수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치, 관심 없으면 모르지. 여성분들은 잘 딱, 몰라. 그 야구선수 근데 딱 보면 보이잖아. 너무 큰 사람들이 우르르 타니까. 그러면 나 야구선수는 없었나봐요. 예전에 그 아시안게임 갔다 왔는데 농구팀이랑 같이 탔는데 진짜 와 키 엄청 크죠. 아 진짜 다들 이만하시게. 근데 이거 운동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사실. 나는 많이 만났어. 올림픽 같은 데 다니니까. 아니 이거 일하면서 몇 년 했는데? 7년. 어 오래 했구나. 꽤 오래 했죠. 어디야? 아시아나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오래 했습니다. 아, 승무원분들 힘들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 것 같아. 뭔가 그 생체가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의학적으로 저는... 증명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느끼거든. 비행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이게 뭔가 순환이 안 되는 느낌도 있고 기내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래서 당일 비행기로 가서 당일 중계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 트위지가. 유독도 민감하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생체 리듬이. 안녕하세요. 안 좋죠. 근데 국제? 뭐 국제선? 근데 저 때는 국내선이 뭐 따로 거의 없기는 했어요. 거의 다 국제선. 장거리 가고만 했겠네. 기내식 두끼 먹은 거 아니에요? 기내식 원래 두끼 아닙니까? 7년이면 오래 했네. 사무장까지 했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이 7년이긴 한데 거의 한 2, 3년은 반백수처럼 몇 달 일하면 몇 달 쉬고 이래가지고. 어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때 기본급만 나왔어요. 아 승무원은 기본급에다가 비행 수당이. 비행 수당이 크니까. 아 그게 커. 엄청 세지는 않고. 그래도 뭐 일 안 하면서 받는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생활하기엔 사실 부족하죠. 그럼 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그 시절에 승무원들은? 그 시절에 제가 눈을 돌리다 보니 일이 와있네요. 아, 그 시절에 눈 돌린 거야? 하트 시그널이 코로나 때인가? 그 이후인데 코로나 때 그래서 뭐 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눈을 잘 돌렸네. 눈을 잘 돌렸네. 사진 찍을게요. 우리 이제 꺼질 것 같아서. 꺼져 보세요, 여러분. 무슨 사진 찍어? 그러게요. 저희... 인스타에 올린 출연 사진. 아, 우리 둘이? 네. 하나는 캡처해도 될 것 같고. 캡처는 아까 내가 또 찍고 싶은 거 있었는데. 올라프? 어 올라프였다. 그래 올라프 개인 게 한번 또 보여줘야지. 이건 뭐예요? 이건 판사질하는 코너예요? 판사질? 내가 쓰레기네. 판사질은 뭐야? 판사질은 뭐야? 참. 한 보면 곱게 쌍스러워. 어? 아 그때도 뭐 하지 않았어? 어? 뭐 시부렁 시부렁 뭐 그 곱게 쌍스러워. 그때도 시부렁 시부렁인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부시러 부스러워. 시부렁 시부렁. 어. 그치? 아니 근데 그 표준어래요. 궁시렁 궁시렁 아니야? 표준어긴 한데 뭔가 타이밍상 욕처럼 느껴지거든. S 시옷과 비읍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식한대. 어때? 자꾸 회식으로 낚으시네. 어때? 조만간 회식한대. 좋죠. 좋아. 그때는 강병 먹지 마. 노래방 가요, 노래방. 아, 노래방. 어, 4년 뒤. 뭐 또 아까 4년 뒤 아니라고 어? 했잖아. 아, 근데 여기 지영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올라프 해야 돼? 없어지면. 아. 난 안 해. 올라프를 내가 왜 같이 해야지. 나도 올라프를 하라고? 그래야 의미가 왜 올라프를 해? 나한테 하는 무슨 의미야. 같이 해. 이렇게. 우리 닮았다. 우와. 오, 닮았다.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진짜 닮았네요. 뭐를? 올라프를. 아, 올라프? 오, 나 별명이야. 이은결도 해줘, 이은결. 어? 이은결. 이은결? 이은결 맞아요, 이은결. 이은결 씨는 머리를 해야 되지 않아? 아, 그때 막 마술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은결이 뭐야, 근데? 내가 언제 했었나? 기억 안 나? 마술 했잖아요. 마술? 눈빛? 아니 진짜로 마술을 했다고. 동전 없을 마술. 나 얼굴 사진 찍는다. 아 이거 이거 종이로 막 없애는 마술 했지. 마술 보여드려? 해주세요. 이거 누가? 보여줬는데 꺼지는 거 아니야? 뭐가 꺼져? 내 거야 내 거. 아 그래? 왜? 마술 보여줄게. 어떻게? 어떻게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자. 왜? 어? 뭔지 모르겠지. 안 하기 전에. 나도 보여줄게. 절도입니다. 절도? 구속? 구속시켜? 구속감입니다. 아, 맛을 보여주려고. 어, 뭔가 위험했어. 갈까? 어디? 방송하러 가. 집에 가고. 어디? 어, 5분 남았다. 가면서 봐야겠다. 뭐야? 오늘 지영이. 멘탈을 너무 많이 봐. 지영이는 뭐 하는 거야? 저는 오빠가 늘 똑같아요.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아, 결정해. 결정. 피디님 머리 자르셨네요. 국민.